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람국 대표 박희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천지에게는 그 우리 저 창원에서 기농하시고 하시는 우리 그 대표님 올해 그 이 4년차 복숭농장입니다. 잠시 인사 말씀 듣고 우리 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농민들 오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 봐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우리 저는 창원에서 기농한 지가 올해 4년 차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온 거는 이제 만 1년 됐어요.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 복숭아 농사를 심어 놓고, 복숭아를 요만한 걸 갖다가 넓은 걸 심어 놓고 우리 박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조언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뭐 딸고 있습니다.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복숭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대표님이 조언해 주는 대로 창원에서 우연찮게 우리 또 이 박 대표님 농장에서 그 자택에서 농장이죠, 그죠? 사무실. 거기에서 강의하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가서 주말마다 가서 듣고 해가지고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었습니까? 대표님이 또 조언해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잘 된다 못 된다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뭐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사장님들의 보는 눈으로 보시면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알 겁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그 이제 여기 그 농장 대표님은 이제 그 정보를 그 기농 준비 정보를 찾던 중에 우리 황금알농법을 먼저 접하게 된 겁니다. 농사를 먼저 배우기 전에 황금알농법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이게 그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저 하나만 믿지 않고 하면 맞습니까? 예, 하나만 믿지 않고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런데 기준을 비유를 할 수 있는 거, 작물을 갖다가 이제 어느 기준에서 자라냐. 그런데 이 식물이 자라다가 이렇게 잘 되고 못 되고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원인은 누구의 탓이냐. 거의 대다수는 뿌리에서 먹는 양. 이게 시간이 가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잎입니다. 우리를 일을 시킬 수 있는 건 잎이에요. 지금 여기 잠깐 보셨죠? 가지의 형성이나 겨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커가 있는데 지금은 잎이 나버리니까 위에보다는 옆으로 많이 뻗어가 있는 보이죠? 그럼 가지 쭉쭉 내려가 과실이 많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봄에는 좋았다가 지금은 살짝 그 방향이 틀렸어요. 일부 나무가 왜 틀어졌냐면 비가 안 와가지고 함수량 부족으로 조금 차이가 편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잎은 위에 있는 이 위에 밭에 입고 있는 나무예요. 그 이 나무는 지금 가리 가다 현상이 나타나요. 원인은 잎의 뿌리 함수량 부족입니다. 좀 이따 이제 밭 현장 가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과 동시에 여기 아랫밭에 요 입구에 있는 밭은 입구에 있는 폭이는 얘는 정상인데 올해 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우리 옆면 시비에서 조금 못 자랐습니다. 그게 봄에는 초반에 조금 비가 오니까 옆면 시비에서 좀 크다가 이게 잎의 크기가 못 큰 거예요. 정말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맹물 시비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이 잎은 한 뼘 정도 키웠을 겁니다. 올해는 비가 전혀 이래 안 오버리고
잎이나 뿌리나 전체에 함수량이 줄어드니까 이걸 지금 커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농가들이 조금 편차가 있고 하동이나 그 여주 일부 농가에서는 가온에 쿨러를 돌려서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하는 것은 월등히 다릅니다. 최대 어디까지 해놨냐면 스마트 팜을 해가지고 영천에 샤이마스케 포도밭에 2일 2일 만에 연면 시비가 들어가서 목적은 추석이 작년보다 10일 땡겼다. 샤이마스케철 비가림 샤이마스케철 작년보다 10일 더 빨리 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빠른 동작을 봄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초반 출발은 결실량은 개수는 많이 늘어났으나 지금 성장 과정에서는 지금 최대한 빨리 와주면 복숭아는 큰 장애는 없을 것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그 물을 못 주는 관수를 못 하는 농장에서는 지금 알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경산에서 복숭아 물을 줘도 못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을 준다고 줘도 수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관수 시설이 안 돼 있는 복숭아 천도 복숭아는 우리 그 엄지 손가락 한 마디 돼야 될 복숭아들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 돼 가지고 못 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실은 지금 벌써 낙화를 하고 있다. 그거는 수분이 너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진딧물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이 시값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복숭아는 이렇게 둥글면 안 되죠. 약간 길어야 되죠. 요건 동그랗게 그리는 거는 제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 나올 때 그날이 운빨이 좋아가지고 강의도 좋은 게 나와요. 전 적어가지고 하는 게 없어가 강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에 든 걸로 가기 때문에 강의빨 좋은 날은 이게 원이 잘 나옵니다. 동그랗게. 제가 마음이 안 흐트러져가지고 중심이 섰다. 근데 12월 달에 우리 복숭아가 잎이 없기 때문에 비료는 흡비 안 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재배되는 작물 때문에 이 시값은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30도와 플러스 30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의 기술은 전 세계 최고 기술이 될 수 있다. 60도 편차가 납니다. 여기 겨울에는 2.4의 이시를 값에 가져가는 작물 재배가 잘 됩니다. 이건 뭐냐? 마늘하고 양파, 하우스, 고추라는 거죠. 마늘, 양파, 하우스, 고추가 이시가 겨울에는 2.4가 나와요. 노지 것도 그래요. 그래야만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여름이에요. 여름의 온도가 최고 높은 시점은 7월 15일. 그런데 7월 15일에는 표기하기가 불편해서 6월 30일에다가 제가 표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시값이 1.5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서는 기록값이 1.8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복숭아에는 이 방법이 안 맞습니다. 복숭아에는 요건 빼고 복숭아 요거 빼고 얼마에 되느냐. 우리 복숭아는 자두하고 다릅니다. 자두는 좀 더 먹어도 괜찮아요. 1점 몇 이상을 먹어도 되는데 복숭아는 얼마를 먹어야 되냐. 0.5를 먹어라. 봄에. 이거 봄이잖아요. 3월 이 시기가 3월 31일 12월 31일 여기가 6월 30일 9월 30일 그러면 우리는 봄에는 0.5에서 복숭아 알이 열매의 크기가
커졌을 때 이 시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밤톨만 하냐 탁구공만 하냐 이런 차이거든요. 조생일수록 그 더 크는 크게 대화가 잘 안 나오죠. 그거는 더 앞쪽에 비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대화 종들은 조금 약간 뒤에 있어도 괜찮아요. 크는 날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식값을 네 가지로 등급을 정해놨는데 선상이 같은 온도가 같은 봄과 가을은 이식값이 같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편차가 많이 심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숨어있는 이시가 0.3이 숨겨놨어요. 왜 이걸 숨겨놨냐면 이 숨겨놓은 숫자는 우리 농민들이 실수를 할까봐 이시값이 높으면 식물이 죽어요. 잎이 생겨서 녹아버리고 그 실수의 폭을 여기다가 수치를 0.3을 빼놨어요. 여기에서 0.3이 넘어가면 겨울에도 생장점이 못 자라고 조직이 파괴돼요. 그 기준을 다 계절별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비료값은 이런 폭,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이식값이 5.0이 되면 식물은 성장을 하다가 이런 폭으로 성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자라요. 멈춰요. 멈춤이 일어나고 사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료를 많이 먹으면 식물은 못 자라요. 더 적게 자랍니다. 우리가 고추가 여름에 키가 크면 고추가 비료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고추밭에 키가 크면 마디가 늘어지고 쭉쭉 크면 야 우리 밭에 올해 고추가 키가 큰 거 비료 많이 줬더만 많이 컸다. 작게 먹고 생산량이 감소한 겁니다. 마디가 늘어졌다는 거는 잎 두께가 얇았다.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에서 키가 같은 시점에 요 시점에 이식값과 키가 큰 쪽의 이식값이 다 달라요. 키가 정확하게 나온 요 이식값 그리고 0.3은 어디 있느냐 요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요것이 플러스 0.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의 크기가 키가 크기가 어떻게 됐나 자 이 달라졌다는 키가 크기야. 작물이 요 여름에 비유하면 여기에 시점에 키가 맞고 고추가 잘 안 열고 하는 거는 초물만 열고 안 여는 건 이 시가 0.5입니다. 그 다음에 키가 크는 이 시값이 여름에 고추는 0.8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키가 잘 크고 농사 제일 잘 된 고추의 키는 여름에 이 시가 1.5라는 겁니다. 여기 수치. 그러면 우리는 이 1.5가 농사가 제일 잘 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키가 더 작아요. 절간이 짧아지고. 우리가 복숭아에 이 시값이 낮으면 봄순이 작아지고 여름 도장기가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수는 연면시비에서 적정량을 유지하고 여름에 추비해라. 그건 언제 하느냐? 여름표를 응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많이 알아야 우리는 내 가수원의 설계를 정확하게 떨 수 있다. 그래서 봄에는 크게 비료가 의미가 없다. 복숭 왜? 복숭아의 이식값은 봄, 그 다음에 추비,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수확 이렇게 됨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봄에 봄 추비할 시 봄의 이식값은 0.5를 잡아요.
구비할 때는 우리가 과실 크기가 반톨만 하거나 탁구공만 할 때 이때 추비할 때는 1.3에서 1.5를 잡아줘라. 그러니까 수확 이후에는 우리가 이거는 크게 많이 간열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요거 봄과 같이 한 0.5를 맞춘다 해서 이거는 들어 있는 게 점질토냐 산질토냐에 따라서 유실량에 따라서 바뀌지. 이거 우리가 조정 별로 못 합니다. 들어있는 걸 갖다 관주라는 것 때문에 없어지지만 비료를 토경으로 했을 때 이거 비료를 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추비할 때 과실을 키울 때 이 시값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안 되면 우리가 생산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기준값은 중요하지만 지금 더 가뭄이 오면 잎의 두께를 두텁게 할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지금은 복숭아가 잎이 빨리 두꺼워져야만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횡이 커도 안 쪼개지는 시점이에요. 근데 요 기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숭아 잎을 아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얘한테는 지금 뭘 처방해야 되냐? 요소 처방. 연매실. 물 500에 요소 1kg에 설탕 1kg. 골드그린 골드칼라 얘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나무 한 폭이기 때문에 거꾸로 반대적으로 여러 나무가 그러면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여러 나무 아니고 한 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물십을 해줘야 됩니다.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맹물십을 했다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 나무는 뿌리의 함수량도 적어요. 수분도. 똑같이 있다가 요 놈만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수분이 적다. 뿌리 함수량. 고기 캔 커피 있습니다. 커피 드시는 분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 추비가 중요한 시점을 갖다. 우리가 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봄 작물 재배에서 이 복숭아 제일 중요한 거는 봄에는 목맨시비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름 생육을 리드하는 목맨시비에 플러스 여기에 뭘 써요? 올해 그 세균성 구멍병이 많은 농가들이나 봄에 잎에 병이 아니, 많은 농가들은 여기에 플러스 기름 소독 기름 소독. 아유, 잘 열면 오지. 기름 소독이 물. 잘 자라. 맛있어 왔네. 물 500리터에 식용유 5리터 퐁퐁 약 그 분해될 만큼 봄이니까 온도가 따뜻할 때는 적게 되는데 그 목맨시비의 그 기름은 작아요. 물 500리터에 식용유가 5리터 그 다음에 퐁퐁이 약 3리터 정도 여기에다가 골드 그린 2리터 설탕 5kg 요렇게 해서 초기에 봄에 잎에 날 거를 생각해서 요렇게 하니까 그 봄에 질병들이 뚝 떨어져요. 꽃 피기 얼마 전에? 목맨시비는 꽃 피기 전이 됩니다. 직전. 예, 꽃 피기 직전에 이제 해버리면 마지막. 그렇죠. 목맨시비 때 하면 되겠네요.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용유는 겁나 모였는데. 예, 5리터 해가지고 그 작물에 적용시키니까 개미들도 없고 좋아요. 잎떡이 안 고. 예, 괜찮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모엽들이 작은 불안전 잎에 요 잎들이
그 깨끗하게 나와요. 그럼 사과 나무도 네, 그렇죠. 돈. 당감, 사과 모든 게 눈 나기 전에 요때 한 것들이 그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더라. 여기, 그 이제 여기 요 방법. 그래서 목매시비에 우리가 그 지금은 이제 시흥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도 말을 하기 좀 버겁습니다. 전에 우리가 저 황금알롱꽃 초기에 식용유 최고가 36,000원대였습니다. 4만원대 이하인데 지금은 식용유가 약 한 7만원대 는게 올라간 거 최고로. 4만원대가 아니고요. 폐유는 안 됩니까? 봄에 4만원대 정도. 요거 요때 폐유됩니다. 아, 더 올랐는게. 4만 얼마죠? 4만 5천. 20리터짜리가 얼마? 20리터. 20리터. 18리터가 대식용유 만 원이면 사요. 3만 원. 올랐어요. 올랐어. 올랐어요. 새로. 2만 원 주고 사. 겨울에도 그래요. 2만 원. 올라간다고. 올랐어요. 한 동주도 안 해요. 괜찮아요. 야야. 야, 일단 됐어. 예. 요 방법까지가 우리는 꽃의 종방향 길이를 키운 겁니다. 목매시비가. 꽃의 종방향 길이. 이게 그 자세히 보면 과실이 꼭지가 굵고 종방향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잎의 크기는 저 크기가 안 맞아요. 저 과실보다 지금 열려있는, 밖에 열려있는 이 농장에 복숭아의 그 잎의 크기에 비해가지고 복숭이 큽니다.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초기 목매시비가, 초기 연매시비 곧 비가 왔거든요. 그럼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래서 과실의 종방향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그 여기까지고 이 다음은 또 바뀌어요. 지금 연이어서 날짜가 더 지속돼 버리면 이 가온 속에서 나무도 편차가 뜨게 뜨게 돼. 왜? 각자 따라 놀아요. 원인은 토양의 함수량 차이 때문에 이제 벌어져요. 제가 방금 따온 복숭아 잎에서 벌써 차이가 벌어집니다. 전년도에 똑같았던 게 바뀌어요. 그럼 저 바뀐 건 또 어디에서 장애를 주느냐? 그거는 핵칼이 되어버려요. 터져버립니다. 요 잎이 하나는 가리 성분이 많아서 일을 못하고 얘는 일을 하는데 좀 더뎌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더디고 얘는 가리 성분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요. 지금 현재 더부 많이 덥다.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이 더위를 식히는 방법은 처방을 아껴 한 게 요소 1kg, 가리 저 설탕 1kg. 그림이죠. 그 염 안 돼요. 그걸 염은 영양을 더 늘리거든요. 먹을 공간마저도 없다는 거죠. 오늘도 저는 막 잘했습니다. 맹물시비. 맹물시비. 맹물시비네. 설탕은 넣고. 예, 예. 지금, 야, 그러면, 이거 전체가 나무 개수가 맨 나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그런 나무들은 특별히 물을 더 주세요. 물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도 가뭄을 탄다. 개별적으로 가뭄을 타고. 네. 너무 가뭄이니까 우리가 땅 밑에 배가 낸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작업 통로 처음에 심을 때 좀 땅이 다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들은 지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내기하고 논농사 지을 때도 그 우리가 입구에 그 차 많이 다니고 경주 트럭도 많이 다닐 때 그건 나락이 잘 안 되잖아요. 농사가.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난다. 올해. 원인은 토양 수분 함량 차이 때문에. 수분 때문에. 그래서 초기 목매시비, 초기 연매시비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가뭄을 인해 가지고 지금 나무가 편차가 생기고 있다. 이 가온에. 근데 전반적으로 약 80% 이상은 같은 방향으로 좋아지고 있다. 예. 네, 그거는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봄에 여기 그 꽃핀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농장에서 여기 꽃핀 날짜가 원래는 4월
살이 9일 정도 피었어요. 우리 일주일 늦었어요. 여기에서 4월 우리가 8일에 꽃이 폈다면, 자, 4월 8일에 꽃이 폈다면, 4월 8일과 역산에서 20일 앞이 목매십이에요. 요거보다 4월 8일 앞에 20일 앞에가 목매십이 1차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꽃이 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꽃 핀 상태에서 날이 추우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꽃이 펴도 꽃 자체도 먹습니다. 꽃 자체도 설탕을 먹고 다 먹습니다. 꽃 핀 상태에서 냉해가 추위가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설탕을 담뿍 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닭고기만 몇 킬로 올렸나요? 10킬로까지 관계없습니다. 언니. 예. 그 꽃 자체에서 주두 있지 않습니까? 암술머리. 네. 거기에는 이물질이 묻어도 다 떼냅니다. 농약을 써버리면 버리장애를 받는 거지. 농약을 쓴다고 해서 암술머리가 파괴되느냐? 아닙니다. 그 물고기가 알을 놓으면 물 밑에서도 수정이 되고 물 밑에서도 물고기 알은 돌에 부착이 됩니다. 물에는 우리가 본드가 안 붙죠. 우리 사람들이 만든 본드는 물에 잘 안 붙어요. 어떠한 것도 물에 잘 안 되죠. 붙이기 어려워. 이거 뭐 우리 이거 테이퍼 감박스에 아무리 잘 붙어도 물에서 못 붙이죠. 그런데 자연에서는 그 원종이 진화를 할 때 자기의 생명력이 제일 좋은 쪽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꽃이나 복숭아 꽃 폈을 때도 염려심 해도 장애가 없다는 거죠. 단 있는 거는 벌이 죽거나 벌이 싫어하는 향을 해서는 안 된다. 벌이 매개충이 수정하는 매개충에 싫어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설탕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더 도와집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 복숭아 과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행동을 하고 있냐면, 목매십에서 오는 영향과 잎이 먹고 잎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아래쪽에 처진 가지라고 해서 연매십에 하면 안 먹느냐? 먹습니다. 위에까지도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까지 아래까지는 뭐냐면 체내 저장 양분과 뿌리에서 오는 양이 다를 뿐이에요. 위에까지들이 좀 굵은 경우가 많아요. 빳빳이. 아래까지가 좀 가는 경우가 많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잎이 태어나는 날짜를 우리는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나오기 위해서 압력을 만들어 영양소 준 게 목매십이. 그래서 연매십에서 그 잎에다가 이 잎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 이 잎은 먹은 만큼 자라고 커집니다. 그럼 뿌리에서 먹으면 가지가 가늘고 잎이 크기가 편차가 나는데 우리가 연매십에 도와주면 이거 편차가 안 나요. 그럼 복숭아 크기가 다음에 같아져요. 소과가 안 생기고 우리 중상으로 다 커져버리죠. 그 목적이 연매십의 목적이다. 그리고 뿌리의 발달을 시켜야 된다. 뿌리에 비료를 줘서 뿌리가 발달하려면 도장지 나는 시점에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 연매십이로서 역산에서 발달시키면 우리가 연매십이 연매십이의 목적은 잎의 크기 잎의 크기와 두께 잎의 크기와 두께를 나눠놨는데 이 크기와 두께는 두께가 뿌리 양이에요. 잎의 크기는 여기는 잎의 크기는 과실 크기고 종과 행에 해당하고 잎의 두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뿌리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뿌리와
내려가는 관, 뿌리로 내려가는 관, 관을 확보하면 올라오는 관이 내려져요. 내려가는 양만큼, 우리가, 소나무 송곳을게 먹는 거죠. 꿀청. 그걸 늘려서, 뿌리 양이 늘어나면 과 동시에, 뿌리량. 그 다음에, 가지 굵기가 늘어나요. 껍질 두께. 껍질 두께가 늘어나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관이 확보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복숭아 달린 곳에 도장 지나기 전에 우리가 연면십에서 잎의 크기는 과실의 종과 형에 해당하고 그러면 그 사과나 복숭이나 자두나 이것들은 종에 해당하고 그럼 단감이나 딸기 같은 건 횡에 해당해요. 넓어야 돼요. 요 종들이 달라요. 가일, 가일 달리는 길이 방향은 종방향이 먼저 크는 종들이 사과, 배, 자두, 수박, 호박, 참박 이런 종들 파프리카 뭐 이런 도마도 그런데 횡이 먼저 크는 종들은 감하고 딸기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는 그것들은 넓이 먼저 크고 위로 큽니다. 요게 요렇게 크고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고 우리 사과는 요렇게 크고 요렇게 요렇게 크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 복숭아는 요걸 안 키우고 요렇게 요렇게 키우다니 쪼개져 버리죠. 색깔. 그러면은 저거 두께가 두꺼워지면 수간과 껍질 두께하고 같이 커집니까? 껍질 내려가면서 살을 찌우고 내려가요. 영양이. 그러면 내려가면서 살을 찌우면 그 살점들이 수간이 돼요. 수간이 돼요? 그렇죠. 올라오는 간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같이 늘어나네. 그게 그거를 눈을 이용해서 만든 잎의 두께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연면실이에요. 요거 알아내는데 제가 30년 넘게 그랬어요. 요거 알아내면 농사에 저 기본이 되는데 요거 하나 아는데 32년이 걸려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걸 쓸 수도 없잖아요. 왜 함부로. 왜? 이거를 뒷받침하는 학문 이론을 또 개발해야 돼요. 식물 이론. 그게 황금을 놓고 4대 공식을 개발해내요. 한 나무 속에서도 가지의 형 역할이 대각각 분분해 있는 걸 그거를 정립해낸 거예요. 정립했다. 그게 분분했던 거. 그거를 황금알론법 4대 공식으로 정맹을 해놨어요. 황금알론법의 기초 이론이 거기서 정립되는 거죠. 요것이 32년 걸려요. 이걸 해놔도 이걸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해가 이 나무가 안정화될 때까지 얼마 걸리냐? 3년이 가게 돼요. 초대 연면시비 하면 이게 다 안 만들어지고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잎의 크기가 안 크고 잎이 두께가 늘어날 경우가 있어요. 왜? 봄에 연면시비를 먹어버리고 자기만 살이 쪘다가 체내지 확보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잎이 두꺼우지가 뿌리가 뻗치면 한 단계가 빠져요. 단감나무가 노화된 나무가 있어요. 그건 옆에 나무는 잎이 커가지고 4대 공식이 맞아요. 당연히도. 그런데 노화된 놈은 연면시비 하면 어떻게 봄에 나무들은 새순이 날 때 그 영양소를 세 개로 나눠요. 내가 가진 영양소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올게 두 개를 쓰고 지금 봄에 한 개를 남겨요. 그러면 이 한계 부분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노화대가 영향이 없는 나무들은 연면시비라면 이 한계 부분을 축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봄에. 아 이건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연면시비라면 먹고 커야 되는데 노지, 고추, 가지, 일년새, 오이 얘들은 달라요. 바로 커요.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뿌리하고 몸 체계 그거 다 커요. 잎에 약간 저장하고 별로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목 내에 저장 기간이 있는 나무들 얘들은 그 기간 안에 아주 짧은 기간 속에서 몸속에 축적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애매해요. 이걸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먹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이 두 가지를 제가 그 생각해 볼 때 성격이 저 쾌활한 사람은 돈을 벌면 오픈해가 쓰죠. 그 성격이 좀 이 얌전한 분들 있잖아요. 그 내성적인 분들은 돈을 벌어도 저축을 해버려. 안 써요. 그런 분 있죠. 돈을 벌었는데 한참 벌 때까지 안 쓰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무가. 돈을 벌었는데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분이 있고 돈을 벌어도 안 쓰는 분 있잖아요. 그 차이. 나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봄에 영향이 왔으면 요 놈이 저장 안 하고 내년에 올 거다. 그 올게 커갖고 이제 뿌리 덧뻗치가 하는 게 아니고 봄에 컸더라도 가짜다. 혹시라도 잎이 떨어지면 그걸 대비해서 몸이 좀 여차라는 거예요. 내년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아니요. 내년에 줄지 안 줄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 언덕에 있는 나무를 톱으로 베면 올라오죠. 또 낫으로 베잖아요. 또 올라오죠. 그럼 요게 어떠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죠. 에너지를 영양을 세 개로 나눠서 두 개를 쓰고 한 개를 남겨요. 그럼 한 개 남긴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서 다시 또 세 등급을 나눠서 또 두 개 쓰고 한 개 안 써요. 요 한 개. 요것을 남기는 양을 남기더라는 거죠. 그것이 체내 저장 양분에 해당하는 봄에 이놈들도 일부 그 집을 챙기든 딱 챙겨놓고 혹시 네가 잎이 나가가지고 누가 잘라삐거나 벌레 뜯어먹을 걸 대비해가지고 축적해야 돼. 아주 애매하게. 그렇죠. 사람들은 뭐 또 그 경제 발 입시들 사람보다 나. 예.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돈을 벌게 팡팡 쓰면서 일을 착착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돈을 벌어도 딱 그 저축을 사기해버리고 안 쓰고 요 나무들도 봄에 그 역할을 하더라. 요 나무들이. 그래서 그것도 발견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4대 공식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강의할 때 간간히 쓰지 않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 나무가 여기 잎이 잡고 언덕에서 힘을 한 게 넘어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이 나무 자체가 단감나무가 커도 우리 팔목 굵기 정도밖에 안 돼. 이게 팔뚝. 40년 된 나무가. 그런데 연면시비를 언덕에 있어가지고 에세지 뿌리 못 먹고 손으로 뿌리 못 먹고 여러 번 먹으니까 양력 6월달 넘어가니까 잎은 작은데 도장지가 이렇게 크기 솟아버려요. 그러면 넓이가 작은 감이 높이가 이래 크면서 터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찾아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숭아가 지금 시점에서 잎은 작으나 지금 이제 이 실을 올리고 잎을 빠른 시간에 살을 쪄우면 빵빵해도 안 터지는 복숭이 요 사이 있어요. 아, 요건 간격이 좁아요. 기간이 많이 안 돼. 요 포고 기간. 처음에 우리가 잎을 키우고 한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크고 이래 되잖아요. 안 열고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그 좀 한 3년 전에 했나? 예. 그때 비 많이 오고 동네 거 다 때리잖아요. 예, 예. 우리 거 안 때리죠? 한 톨도 안 때리잖아요. 왜? 요거를 길게 키워가지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값도 다른 사람보다 높고, 열매도 크고, 많이 달리고, 그래도 비가 긁어도 우리는 한 톨도 안 때려져요. 왜 그랬겠습니까? 초기에 잎의 크기와 두께를 만들어서 과실을 종방향으로 키워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식값하고 맞아가지고 딱딱 맞아진 거죠. 꼭지도 힘이 좋고. 그렇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목련시비하고 연면시비하고 다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간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게 지금 이제 밭에 가서 이야기할 거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예. 요소가 보약이다. 잎으로. 함수량이 부족해지면 더위를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잎을 보고 판단하라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잎을 보고 판단한 육안 식별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간수와 그분은 없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요소를 주면 돼요. 더위를 탄다. 그걸 이제 설명해 준다. 네, 그 아까도 처음부터 계속 그 이야기 했는 전제로.
잎을 보고 내는 물을 안 좋은데 물을 찾은 자리에서 물을 먹고 잎이 꺼매져 있으면 그건 관계없고 약간 노리끼리아가 약간 오물이 있다 잎이 그러면 그거는 가리량이 많아서 더위를 타고 있다 원인은 수분이 부족하다 통상적으로 질소질이 많으면은 우리가 그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병이 좀 심하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잎에 기공에 상처가 나면요 예. 세균성 구멍병이 오는데 그거는 방지를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저 지금 바람 분다고 꼰 게 아니고 보니까 예, 비하고 비바람으로 해가지고 아 그건 습도 예. 그 전에 비 오기 전에 지금도 아까 요 보니까 구멍이 한두 개씩 살짝 나는 게 있더라고. 심한 데가 엄청납니다 지금 올해. 예, 예. 올해 예. 그 타이밍에 우리가 그 세균성 구멍병하고 그 발생 시기에 조건 환경이 맞은 거죠. 그런데 저 경산 쪽이 되게 심해요. 경산 여기는 그보다 온도가 낮았다면 양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세균성 구멍병이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그 지금 빵빵 뚫리고 단계를 한번 했어요. 그쪽에는 얼마나 심하냐면 세균성 구멍병으로 가기 전에 잎이 누리끼리 흘러버려. 심한 농장에는 올해만 그래요. 올해 작년에도 그 농간 이미 발생을 좀 했는 거고 작년에 전년도에 올해만 그게 심한데 그 가정에 그 아마 일부 저 그걸 강의할 거예요.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8월 달 이후에 아마 그 도장지 정리해서 아마 세균성 구멍병이 오고 있어요. 도장지를 정리할 때 도장지가 이래 길면 여름에 정리할 때 하계 전쟁할 때는 너무 짧게 자르지 마라. 약간 높게 잘라서 이 가지에서 그냥 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그 도다이지. 이걸 바삭 잘라버리면 몸쪽으로 계속 나쁜 풀이 들어와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강의 내용을 보면 봄에 되게 열심히 하다가 여름에 축 가요. 왜? 이 힘만 맞춰고 여름에는 많이 연맹실에 그렇게 강결 안 해요. 그리고 또 수확기 되면 또 열심히 연맹실 하라 그래요. 그 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봄에는 지상부가 결정을 하는 게 1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상부, 지하부를 맞추고 나면 자기 스스로 진행을 잘해요. 그때는 살짝 도와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한 달에 2, 3회 정도. 근데 봄에는 무조건 많이 하라고 자꾸 강의를 해요. 그거는 나무의 습성상 그걸 바꾸기 위한 우리가 그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때는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요거는 1.5리터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설탕과 가리 근데 설탕과 가리는 생식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은 탄수화물 공급은 웃자람을 방지해주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설탕은 1.5에서 3kg. 근데 여기 복숭아, 털복숭아에서는, 구슬, 도토리, 보다 크게 구슬 많았대. 구슬 크기부터 설탕을 줄여야 돼. 도토리, 복숭아, 털복숭아에서는 구슬 크기 때문에 양을 줄이고, 뺀질이는, 천도복숭은 더 설탕 써도 됩니다. 그거는 한 탁구공 때까지 가도 설탕 양을 약간 줄이면서 사용해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털복숭은 여기에 설탕이, 털에 베개가, 곰팡이가 피면 얼룩이 생기더라. 근데 사과 같은 거는 털이 없지 않습니까? 자두 좋고 그런 것들은 또 괜찮고 그리고 이제 과일 크기에서 이게 마르면서 농축이 되는 부분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언제까지 쓰냐면 요 7월 15일 일까지 요때까지 상반기에 설탕을 만시행종에서는 쓰라 그럽니다. 당감, 사과 이런 큰 대과종들도 떨감 이런 종들에서는 7월 15일까지가 여기까지가 상반기 농사. 여기는 하반기.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누냐면 만시행종과실 우리가 만시행종과실이라는 거는 당감 그다음에 그 9월달에 유했다는 거 사이마스켓 이런 것도 만시행종에 속합니다. 종들 그런 종들에서는 상반기 농사에서는 요 프로그램 쓰는데 가리는 여기에 그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게 더운 역할을 해줘. 이게 더운 역할 상당히 더운 역할합니다. 저온에서 고온을 만드는 역할하고 생식기능 과정에서 꽃는 분화되고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면서도 더운 역할. 그래서 온도를 식히는 거는 질소는 고온에서 저온을 만들고 설탕은 고온 저온을 두 가지를 중립을 잡아줍니다. 저온은 고온을 만들고 고온을 다시 저온을 낮춰주는 게 설탕의 역할입니다. 가리는 그 노화나 과숙이 되기도 하고 빨리 익히고 색깔은 노란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리. 그래서 작년에요. 예. 복숭아가 빨간 게 없더라고. 가리 양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노랗더라고. 예. 가리 때문에. 그렇죠. 그 복숭아 색깔 때문에. 색깔은 이쁘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황도 계열이면 그 색이 맞는데 맑은 색 내고 원색 자기 고유의 색을 내는 거는 사과 빨간색을 내는 거는 요소입니다. 사과를 빨간색 내는 거는 가리가 내는 게 가리 누리깨랑이 나와요. 원색을 내는 거는 요소. 우리가 질소는 고온에서 저온을 만들고 과실색은 원색이 나와요. 원색. 그 다음에 설탕은 고온 저온을 잡아주고 설탕은 고온 저온을 잡아주고 모든 걸 안정화로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고온 저온을 잡아주고 고온 저온을 잡아줍니다. 얘는 절간도 잡혀주기도 하고 고온 저온을 잡아주고 얘는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리가 무슨 역할하느냐. 가리는 저온에서 고온이 되고 저온에서 고온이 되고 과실색은 노란색이 많이 납니다. 노란색. 그래서 과숙이 되기는 역할도 해주고 과숙의 역할에서 보면 빨리 익히는 역할은 가을에 그 고추에 그 강의가 있어요. 온도가 낮을 때 그 염화가 그냥 계속 늘려버리면 열매 나무에 달려있어요. 요거만 가. 손가락 한 마디도 빨갛게 다 익혀요. 그래서 가리는 요런 그 생식 기능도 가져오고 대표님 좋은 겁니다. 그 얘기 중에 좀 죄송한데 고추 고추는 요거 할 때 하지 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 거기서 질문하는 거 다릅니다. 제가 오해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하고 그거 질문하는 내용이 또 딴 데로 가면 될까 해서 그럽니다. 가리는 저온에서 고온을 잡고 생식도 잡아주고 생식을 빨리 땡기줍니다. 꽃눈을 빨리 만드는 게 생식이거든요. 여기에 노랑대고 생식도 있습니다. 생식도 빨리 땡겨요. 그래서 생식을 빨리 땡기는 건 사이마스케이크 같은 건
거의 단초전형 하지 않습니까? 포도종이는. 그것들한테 아주 중요하고, 감이, 가지가 이렇게 긴데, 꽃눈이 이어서 만들어 내려오면, 어떻게 되면, 태추 같은 거 이어서 만들어 내려오면, 영양이 작은데 쑥꽃이 피어버려. 가지가 길다고 툭 잘라버리면, 밑에 건 쑥꽃이 피어버려. 그래서 꽃눈을 밑에부터 잎이 다 자란 잎에서 꽃눈을 만들어 올라가면 쑥꽃이 안 피어요. 이 긴 걸 툭 잘라버려도 황금을 놓고 한 것들은 쑥꽃이 안 피어요. 안꽃이 피어요. 그 생식을, 여기에, 생식을 빨리 가져와요. 그래, 생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생식이 빨리 옵니다. 가리는. 그래서 요 비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기에 우리가 추비를 할 때 지금 추비할 시점에 지금 왔는데 추비를 할 때 엽색을 보게 색깔 힘줄의 색깔이 너무 노란 것 같으면 우리는 요소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가 사과가 색깔이 예쁩니다. 근데 복숭아도 먼저 색이 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잎이 노릇장해가지고 그거는 요소 빨리 안 하면 꽝입니다. 늙어버려. 노화됩니다. 빠놓으면 금방 물컹물컹하게 됩니다. 수확해서 단단하고 보그르기 좋은 거는 질소 때문입니다. 질소 없는 거 보그르기 안 좋아요. 복숭아의 보그력은 우리가 질소입니다. 원체에다가 보그리. 예. 보그력에다가 조기 수확도 질소입니다. 조기 수확도 질소입니다. 비료가 딸리면 사과 절대 아니고요. 굵기도 그렇죠. 이게 조기 수확 되려고 하면 보그리하고 이 다 좋은 것들은 질소량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질소는 이동도 빠르고 나무 많이 먹어요. 아주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굵게 되죠, 그죠? 그렇죠. 이게 잎이 노란데 NK를 주어버리면 이게 이제 과일 딸 때 공판장에 가면 색이 원색이 안 나와요. 우리가 수확기가 얼추 이제 지금 후반기 갈 때 복숭아 잎이 힘줄이 노랗단 말이에요. 힘줄이 노랗고 뭐 엠보싱이 나왔더라 해도 그거는 가리 양이 많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비료가 좀 있더라도 안 되면 요소를 살짝 주든지 요소를 줄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옆면 시비에 가리를 빼버리고 요소를 이제 얘 되죠. 가리를 빼버리고 요소가 들어가도 한 일주일 정도는 그 효과가 나오니까 비료를 잘 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작행이 바뀌거든요. 방법이 다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뭐 가리 열심히 줬다고 1등 하겠지.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거리나가 칼라도 오는 됩니까? 요소 뿌릴 때?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이 그 석회나 황이나 알칼리. 여기 우리 그 복숭아에는 잎 나오고 나서 석회나 이런 거 강음 종류를 많이 안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과에는 그 석회 뽀르대고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치는 주 목적이 균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사과에서는 보르대기 농도가 알칼리가 강해서 생장점에 순이 파괴될 게 있어요. 그럼 그 이듬해 꽃이 분할을 못하는 꽃은 분할 못해버린 아주 그 분할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강한 자재들은 함부로 선호하지 마라. 그거를 많이 봤으니까요. 석회 보르덱과 그 다음에 그 액상규산 그런 것들은 식물이 굳어버려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영양 이동을 안 합니다. 그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 사과에는 적화제를 쳐버리도 그 사과를 떨어뜨릴 만큼 힘이 강하면 그마저도 안 좋더라. 그런 것도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추비하는 시점이 있죠. 봄에 꽃 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법에 따라서 요 역할이 달라지죠. 토양에 요것들은 요것들은 저 추비의 역할도 되죠. 요거는 추비 우피로
요거는 주비로 보면 되죠. 그 비료는. 근데 주비의 결정은 뭘 보고 해야 되나? 물론 이시 측정을 보고 해야 되지만은, 잎을 보고 일부 판단해줘야 된다. 육안 식별을 해줘야 된다. 잎을 보고. 근데 우리가 여름, 봄에, 여름에 추비할 때 토양 분석에 하는 분 잘 없죠? 그리고 봄에 분석엔 자료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도 맞아집니다. 토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는 금방 그 양이 안 없어져요. 그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토양들이 거의 대다수는 인삼과 가리들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아까 설탕 말씀하시다가 이제 가리는 1kg를 했는데 설탕은 뭐 500이나 얼마 1.5에서 복숭아가 그 1.5에서 아니요 그거 말고 가리 커버리면 크고 난 뒤에 크고 난 뒤에 설탕 쓰면 안 돼요. 쓰지 말아요. 그렇죠. 그 털에 먹이면 안 돼요. 털배기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만 하면 쓰지 마. 예,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설탕이 그 털에 먹이면 안에 그 곰팡이가 핀다. 안 좋다. 그래서 요 방법을 응용을 하는 게 상반기에 농사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들에 따라서 수확기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제일 빨리 떠오는 농자 그 올 말 있습니까? 올 또 6월 15일 넘으면 6월, 6월 15일 예. 6월 15일에 따는 게 6월 또 예? 털복숭이 예. 한기 6월 또 6월 또 예. 6월 15일이에요. 뺀질이 요 빨간 거 요만한 거 나오는 게 뜨고 이름은 내가 모르겠단 말이지. 올도도 있고 뭐 예, 예. 그거는 알이 작지 뭐. 예, 작아요. 맛은 뭐 봐야 새콤달콤한 5월도 이름은 모른다. 어제 그 경산에서 앞으로 5일 뒤에 그 살구 딸 거라 그러더라고. 예, 살구 빠르네. 이만큼 온도 차이가 많죠. 그 사과는 아니 요 정도 키워놨고 계란 크기만큼 키워놨고 사과는 언제 따냐니까 하는 게 썸머킹을 갖다가 7월 1일에 따가 팔아봅니다. 그때 색이 안 날 낀데 그게 낙엽을 그래. 그때 팔아보는 게 서울 가락 공판장에서 제 나가는 거 1등 가격 1등 썸머킹은 좀 빨간색이 섞이는데 그럼 깨딱이 잡히면 한번 딱 그런 더 빨리 따면 아오리 그 아오리 되게 빨리 따는다. 아오리 맛들게는 갑자기 딱 피트는 아오리 맛들게 전에 가져가요. 아오리도 원래 색 나. 얼마나 빨리 크냐면 맛은 맛이 더 있지. 지금 사과가 이거 맛이야. 우에 키워졌지. 썸머킹 이파리가 요거 맛이야. 손바닥 반맛이야. 와 크다 이 맛이. 방금 말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 3년 2~3년 된 농가인데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도 워낙 농사 잘 짓는 분이에요. 작년에도 서울 가락 공판에 제일 먼저 1등 나간 날짜 1등 가격 1등 5kg에 한 7만원대까지 풀로 달았습니까? 안 달고 됐어요. 안 달고 됐어요. 그게 우리보다 작년엔 되네. 올해는 안 되는데 여기보다는 거의 한 달 정도 꽃이 못 핀다 봐요.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경산의 고기가 제일 따뜻한데 암양 저 부동산하고 조금 떨어진데 그거 제일 따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지금요 창녕에서 올라오는 자두가 뭐 5kg도 안 되는 뭐 9만원씩 막 이런 시장에 나오고 뭐이 하면 나오는 줄 알아. 5만원 그거만 빨라요. 창녕에는 창녕 대합에는 대선이 맞을 때 맞습니다. 창녕 대합은 얼마나 따뜻한 동네냐면 유자가 돼요. 유자가 되는 동네예요. 마산 가포 앞바다에 있는 저 복숭아 그 옛날에 백미 있죠. 그 고들했더니 창인 대합이들 창인 대합은 이제 그 이제 백미 같은 거 안 해요. 옛날 백미 복숭아 있지 안 한다고. 그다음에 지금 5월도라든지 빠른 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 소비를 통해서 그 새 과일 시큼한 걸 원하거든요. 그 자두 대가리 빵에 점 찍음 딱. 점점 나쁘네. 네. 독해가 일주일 뒤에 따라 1만원치 가격이 줄어드니까. 예. 예. 아, 일주일 뒤에 따면 박스만 많이 담았지 힘만 드니까. 막, 대가리 찜찍으면 가쁜데. 새콤해서 맛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가져가면 맛이 되나 이제 황금 가격 내린다니까요. 예, 그리고 황금 말랑콩 한 것들아 가면서 열이 나니까 영양이 들어 있으니까 가면서 이거 가면서 맞다 숙성이 된다. 그리고 뭘 맞았니? 예, 근데 일반 재배 농가들은 그거 놔줘 보니 그 품질이 떨어져 보니 지가 마이무가 있는 우리 그 황금 말랑콩 가고 서울에 갔을 때 뚜껑 열면 밖에 우리는 색깔이 잘 나가요. 탱글탱글해야죠. 그러나 이쪽에서 올라갈 때, 자두가 올라갈 때쯤 되면 뭐 5kg 2만원, 2만원 5천원 그 정도. 2만원 8천원. 내기 빠져. 어디서 넣으면 8천원. 같은 5kg 9만원에서 8만원에서 나왔는데 간첩 딸 때 올라가면 뭐 2만원 5천원 잘 받아야 3만원 받을 듯이 그런 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여기서 잠깐 외국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값이 1,000원 하고 서울의 공판장이면 2,000원짜리도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창원 단감이 2,000원대도 불매 없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적자감에서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자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습니다. 그 앞으로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30%만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면 지금 강의처럼 투자를 하면 가격은 1등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후 관계로 안 맞은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빨리 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저 다 끝나면 여기서 이제 그거는 그거는 인정하는데 에, 동일한 방법에서 30%를 조금 잘해라 그러잖아요. 30% 내가 30% 잘하면 돈은 더블 나옵니다. 두 배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태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황금을 넘고 면차 한 그 지역의 그 마늘 그쪽에 그 저 회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오르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태안에서 10kg가 마늘 생산이 안 돼요. 밤마늘인데 10kg 넘은 것 같다고. 올게 마늘이 그 창녕 공판장에서 지금 품마늘이 4,000원대 그럼 4,500원 돼요. 아랫길은 아니요 1kg당 1kg당 공판은 키로. 예. 여기 올해 생산량 감소한 건 물론 있겠죠. 그래서 네. 태안에서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10kg 넘겨니까 이때까지 해도 이만 7kg, 8kg도 못 넣어가는 분이 10kg대를 넘가 해버리면 따버리거든요. 몇 평당? 평당? 평당이 평당. 평당 10kg면 대단해. 최고 초보자가 그래 하려면 물을 풍부하게 그렇게 하면 내 하기로 스펜자니까요. 국산은 그저 의성족적은 그만큼 안 커요. 최고 잘한 분들은 약 지금 황금을 넘고 해서 이제 15kg를 쭉 도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더블 요만 거기 이마에 보내면 더블 생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런 그 제가 강의하는 내용대로 아까 서두에도 하동에서 올게 초보자가 쿨러 돌린데 지금 5월 20일 날 강의 때 복숭아 큼직한 가져왔어요. 길쭉해요. 맹물십이 매일하고 3일 한 번씩 연면십이 들어갑니다. 여주에서 2년차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회원 여주의 그 회장님이 자기 설치하고 자기 친한 분 하동에다가 배하고 복숭아에다 가르쳐줬어요. 쿨러 설치하고 바로 돌 맹물십이 연면십이 들어가니까 배도 조그만 이만큼 커져버렸지. 복숭아 이렇게 길쭉한 해가지고 집에 땡기도 안 떨어지고 단단해 큰 게 생겨버리니까 그분 한 번 두 번 왔나? 하여튼 입이 키에 걸렸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복숭아 농사 짓는 거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 이제 이 식값이나 이걸 이제 익혀가 배우면 우리가 기술이 올라갑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잎의 크기는 종방향 여기 보면 이게 어제 가져온 사과거든요. 몰라. 요게 그 저 썸머킹인가? 썸머킹입니다. 작은 거 따내는 거는 좋았거든요. 큰 거는 요거 두 배만. 그리고 요게 종방향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이 사과가 꼭지가 엄청 굵어요. 황금을 넘고 하니까 우리 회원들 지금 땡기면 잘 안 떨어진 거 있죠?
복숭아가 소금한테 안 떨어져. 어떤 거는 가지가 찢어지죠. 잎사귀하고 통째로 통째로 떨어져버리죠. 잎사귀 떨어지고 껍데기도 약해요. 어제 영천에 가니까 그 경산에 가니까 아주머니 손꼽다가 가지 뿌는 거 많아. 야 가지 떨어져. 그게 옛날 생각하고 아주머니 뚝뚝 따니까. 당겨가지고는 안 돼요. 이 자꾸 당겨야 돼. 제껴야 돼. 그렇지. 모가지에 자꾸 당기든가 돌리든가 해야 되죠. 당겨가지고는 못 따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경기도 이천 쪽에 복숭아 솎을 때 다 된 분이 한번 연락하세요. 골드 그린하고 칼라고 보내주고 연맨십하고 솎으러 가니까 이놈이 안 떨어지거든. 전화가 따가서 대표님 이거 왜 돼서 복숭아 안 떨어지냐고. 그거 연맨십 했죠. 했대. 황금을 놓고 하면 형식 기능이 강하신 게 뭡니까? 이게 형식이 어느 거예요? 가리잖아요. 가리. 요놈이 들어가가지고 꼭지를 열매를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꼭지가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가리가 생식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꼭지가 굵어진 게 누가 했냐면 가리가 했어요. 그럼 과실을 키울 때 관을 누가 만드냐면 가리가 만든 거죠. 가리 이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집어 땡기도 안 떨어지죠. 그게 그렇게 돼야만이 관이 커야만이 과실을 많이 키웁니다. 보통 염화가리를 많이 쓰죠. 예. 뿌리는 거는 항상 하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가 뚝 부러져가지고 어떤 것, 복숭아 달린 걸 두면 잎이 안 말라 죽어요. 잎이 안 시도록 가만히 있죠. 과일에 그 빠르뜨리더라고요. 예. 과일에 끼 잎을 먹이 살려버려요. 과일이 쪼글쪼글 해가지고. 예. 과일이 쪼그러지면 쪼그러지 잎이 안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저기 보면은 복숭아 지금 잎털이를 까놓은 게 일주일 넘었는데도 안 말라요. 그렇죠. 잎이 영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맨십에서 힘이 강화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것도 전에 시험할 때 7월 25일에 잘라놨던 게 8월 13일까지 잎이 안 죽어요. 사과는 시들고. 근데 일반 농가들이 사과지 뚝 잘라오잖아요. 아니 그거 잘라오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이파리 다 말라버려요. 그것도 명 안팔 땡입니까? 아니 일반 농가 건 안 돼요. 그래야? 예, 황금을 놓고 맨 것들은 가지 잘라놓으면 우리는 그냥 하여튼 쪼그려질 때까지 잎이 살아있는데 나는 다른 농가도 그거는 뭐 사과에서 가서 해보면 사과는 이게 그 중간에 이상한 놈이 붙어있어요. 과대라는 게 붙어있어요. 요만 게 뻔데기 같은 놈. 요게 우리가 초기 요렇게 하면 이게 커요. 두껍고 사과. 요거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잎과 영양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데 그 일반 재배한 것들은 이 과대가 작아요. 역할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들은 가지를 잘라놔도 잎이 시들어버 잎이 바람 시들고 상 안 시들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험해 보니까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연맨십에 한 것들이 요것 때문에 우리의 농사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추비에 의해서 후기 비대가 되는데 이 후기 비대를 갖다가 질소량을 어떻게 맞췄냐에 따라서 과실 보구력이 바뀐다는 복숭아의 보구력. 질소가 부족한 것들은 봄에 하우스 딸기 따내면 무너져 버려요. 연맨십에 봄에 하우스 딸기들은 가리 빼버리고 요소 쓰는. 여기 연맨십이 하고요. 네. 그 명물 시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는 하늘 땅 차이. 하늘 땅 차이. 예. 그 봄에 요만큼 바꾼 거는 수확 때 요게 배가 돼. 공판장이 1등 하냐 2등 하냐 차이로 바뀌어버려. 연맨시비하고는 명물 시비를 꼭 하는 게 없어요. 풀을 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에 이제 복숭아도 늘어나고 사과도 다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내 위치가 어디냐 공판장에 가서 거창의 김호철 회장님이 작년에 사과 따자마자 뭐 달력 딱 보고 올해 사과 파는 날짜 정해놓고 풀로부터 쳤다고. 홍로 따가지고 추수가를 팔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 따야 되냐. 추수 9월 10일이면 홍로는 8월 20일 따야 돼. 8월 20일 따려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배운 대로 물 뿌림 맹물 시비. 그리고 의성에서는 그 스마트팜까지 쌓이면서 개난 거는 쌓이면서 익힐 때도 그냥 물을 뿌리게 익혀.
잎에 있는 영양소가 과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잎에 있는 영양소를 돌려가지고 뿌려 보내야 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대사작용을 많이 시켜 빨리 돼. 그러려면 비료량하고 맹물시비, 연면시비에 들어가야만 오는 이거 나와요. 바로도 일부 들어갑니까? 잎에서? 가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아까 안 씻은 그거예요. 안 씻은 거. 그렇죠. 그런 있지. 그 어제 강의, 거기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 이래, 과일이 열려있는, 여기에서 잎, 과실이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가지 굵기와 요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거보다 여기가 더 굵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복숭아 달렸단 말이에요. 잎은 없는데, 잎은 없는데, 여기 굵으면 요걸 버려야 돼요. 이런 경우 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게 돼 있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요거는 잎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끝에. 그 옆에. 예, 제일 끝에 가지가 있고, 여기는 가지가 있는데 복숭아 잘고, 요거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자리 굵어요, 요 자리. 가지가. 이렇게 굵어져 있다면. 그러면 요 놈을 둬야 돼. 언제 결정했냐? 꽃 필 때 얘가 결정해버렸어. 꽃 필 때 목매십에서 얘가 잎이 없어도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요 놈을 둬야 돼. 보통 보면 우리가 요 과일이 딸 안 크죠? 잎이 없으니까. 아니 요게 이파리 없는데 어제 요걸 갖다가 영상에 올려놨어요. 이파리 없다면 우리 이파리 없으면 저 안 된다고 다 따져. 크기가 목매십에 의해서 바뀌어 있어요. 요거는 잎이 있고 그때 이파리하고 묻잖아요. 그 요놈은 저 혼자 묻잖아요. 잎이 없으니까 요놈이 더 크더라니까. 그래서 올해 그 요 경험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목매시비를 잘한 농장에서 요게 발생했더라. 목매시비 네 번 했거든요. 그러면 요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과실이 많았어요. 큰 게 많아지고 따버렸다니까. 그러다가 이파리도 없는 게 이렇게 크나 보나 따버렸다니까. 요게 지금 갖다 버린 거예요. 돈을. 이파리가 없는데 과실이 크고 관이 늘어나 있어요. 언제 결정하냐? 목매십이 더 결정해버려요. 그럼 목매십이 해수에 따라 요런 것이 많이 나와요. 아까 본 거 버렸어요. 그런데 요것들도 그 역할은 이미 했는데, 근데 여기 월등하게 크게 보인 거죠. 아, 요거 차이 나요. 예, 많이 크더라고요. 예, 이게. 이파리도 없는 게, 그래. 이파리 없는 게, 아, 요거 따마락 하다가 이때까지 하던데 다 따버린 거죠. 근데 요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 끝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있다는 거죠. 끝까지 있고, 얘는 잎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영양의 관을 확보해가 있어요. 여기도 몇 개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크기일 때는 잎이 있는데 그걸 둬야 될 거 아니죠? 그렇죠. 똑같을 때는 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가지 둬야 되는데, 근데 요게 중간에 잎이 없고, 과일이 열었는데, 요 놈이 큰 게 있어요. 저 싹이 나쁘다고 위에 그 띠내버린대요. 아, 뭐, 그렇든 말하든, 그러면. 요 끝에 새순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요게 한 개 붙어 있는데, 과실이 크다. 이거는 지금 가서 자세히 보면 그 가지가 굵어요. 지금 우리도 뭐 잎이 없는데, 여기 있어요. 잎이 있는데, 제일 굵은 게. 예. 그건 누가 만들었냐? 목매시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황금을, 목매시비가 꽃의 결정권을 해준다, 초기에 해준다, 요거거든요. 올해, 이때까지 안 보던 일이 벌어졌죠. 목매시비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정립해놓은 이, 우리 농업의 기초 이론을 앞으로 학문화다 시켜야만 우리 농업에, 세계적으로 나가도 우리 농업이 안정적이 좋은 농업이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제일 좋다. 요거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 쌍액이 나오는 거는 어떤? 그거는 쌍액은 예, 그 전년도에 그 더위 때문에. 원장이 때문에. 그거를 안 떨쳐고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굵기는 굵은데. 굵어요. 잘라보니까. 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까? 터질까봐. 네. 안 됩니다. 쌍액이 많아요. 전에 해봤는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굵은데 마지막에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쌍이 한두 개래요. 내가 해봤어 그거는 전에도 해봤어. 구분이 안 돼. 그거는 고기 많이 생기대. 고온 때문에 생식 기능이 생긴 거거든요. 더
세상에 어마어마히 많은 거예요. 암술이 두 개라서 그런 거 아니래요? 아니에요. 암술도 똑같아요. 그 암술 두 개는 이렇게 두 개 생겨. 그래, 두 개 하나 안에 핵이 두 개라. 시야 두 개. 하나 안에 그게 쌍핵이. 아, 그렇겠죠. 시가 나중에 속에서 익으면 벌어져요. 그때 쌍둥이가 너는 품종에서 안에 씨가 두 개인데 이거 그래서 나는 막 그거는 안에 씨가 두 건 거는 그거 저 안이 안 깨지게 하는 방법. 그렇죠, 그거죠. 안 깨지게 하는 방법은 예, 예. 그게 언제 결정하냐면 경이기. 그게 작년에도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도 가끔 있었죠. 올해는 엄청 많이. 아, 작년에 있었는데 어린 나무에 있어요. 예, 어린 나무에. 한 4년 넘으면 덜 생겨요. 그때도 안 터졌죠. 터진 게 몇 개 났어요? 그때는 잘 모르고 많이 없었어요. 아, 쪼개진 거. 쪼개지는 거는 작년에 좀 있었고. 저 노복숭아 형이 많이 생겼대, 거의. 우리가 종을 키웠기 때문에. 종을 키우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못 따는 군군까지 달고 있죠. 예, 그런 것도 그렇죠. 우리가 그 꼭지가 길게. 황금알농법에서 일반 재배 농가들보다도 가지가 굵은 데 달고 있죠. 그럼 괜찮아요. 언제 풀었느냐? 저는 뭐 이 언제 손가락 이런 데도 다 달았고. 언제 풀었느냐? 목맨 희비 때부터 우리 풀어난 거죠. 그 씨앗이 크다고 해서 영향을 뒤에 땡기도 더 커도 꼭지도 길이도 길고 여유가 있다는 거죠. 나는 씨앗이 두 개를 뱉어내나 씨앗이 터질까봐 걱정이기라. 아, 안 터져요. 안 터질까요? 아, 그건 절대 안 터져요. 터질뿐만 지절로. 예, 그거는 왜 안 터지냐면, 예. 요게 터지면 씨앗이 죽거든요. 아, 죽죠. 그렇지. 터지는 원인은, 이게 복숭아에 가. 이게 종방향 결정이 종방향 결정 언제 합니까? 봄에 했잖아요. 요거 끝냈기 때문에 우리 거는 안 터져요. 봄에 종방향을 길게 결정했기 때문에 쌍에 새놈이 들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쌍이에요. 새놈은 잘 없어요. 새놈이 들어있어 봐라. 그 복숭아 쪼개지는 거. 쪼개진 거는 과육에 의해서 쪼개진 거지 씨앗이 새놈이 들어도 쪼개진 건 없어요. 계란이 그러면 안에 네, 그런 형태 노란자 두 개 들면 쪼개지게 절대 안 쪼개집니다. 일반 농사하시는 분들이 쓴다 그러더라고. 씨가 네, 두 개 들었는 거는 트인다. 다 이제 꼭지 있는 데 가가지고 이게 결실이 될 때 가면 다 터진다. 씨앗이 쪼개진다. 그래서 상품이 없으니까.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종방이 때문에 그래. 우리는 아직까지 꼭지 남았는데 뭐. 저는 야. 작년에는 한 개도 터진 게 없었어 저기. 꼭지 길이면 이만해. 그렇지. 그리고 땡기도 될 만큼 길게 만들어놨는데, 이까지는 살 더 붙어 아무 관계 없어요. 살이 더 붙어도 땡기가지고 핵을 못 쪼개요. 종방향을 켜놔버렸잖아요. 이 파리도 없는 과일을 더 켜놨는데, 이까지 그 두 놈, 세 놈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전년도에 결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유리하다. 그러면 뭐 굵기는 장담하지. 네. 맞지. 조금 굵으니까. 그것만 만드셔. 야, 잘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야, 나 요거 뭐 안짜기는 게 제일 뭐 걱정돼요. 네, 그 관계있어요. 예, 예. 그게 왜 관계없냐면 이미 꼭지 이만 길게 만드는데 즉 더 굵어져도 종방향이 길기 때문에 무관하다. 예. 네. 그러면 다른 농가들 보면 그 비 오면 툭 떨어지는 농가 있잖아요. 그래 되면 쪼개져요. 색깔이. 예. 네. 내년 우리가 뭐 하기는 뭐 여 안 떨어지고 우구에서 잡아 째지는데 뭐 이놈은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그 저 요 안에 그 저 쌍둥이 만드는 게 야 쌍둥이 예 이게 억수로 그저 쌍둥이 만드는 이걸 연구해야 돼 나무 나무 이런데 쌍둥이만 만들면 우리 키하는 기술 키움 기술은 막 키가 끝나버린다 그 우리 다 있는데 뭐 이까 요 쌍둥이 형은 저도 못 풀을 수 없겠니까 아 예 여기 쌍둥이 제가 못 풀었거든요. 이게 적기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를 두어야 되는데 이게 고온장애거든요. 작년에 아 이게 뭐냐면 이게 고온 열상이에요. 그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고온 열상인데 이건 어디에 써먹냐면 하우스 딸기도 폭삭 삶아버려요. 하우스 딸기 심어놓고 요걸 갖다가 살음을 딱 시켜요. 설탕 쓰고 연면심 해가지고 살려놓고 이거 폭삭 디비시하고 한 40도 넘게 겨울려버려. 그러면 요 놈의 생장 때문에 전 한 놈에 두 개씩 튀나 봐.
쌍대가 다 돼버려. 그럼 요걸 고온 열상을 입혀야 되는 요걸 갖다 제가 어떻게 계산을 못해요. 그러면 따분한데 그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그 저 마지막에 그 단풍들에게 가리가 만들었거든요. 고온 열상이 안 되면 가리 요 농도 차이거든요. 작년에 가리를 10kg씩 때렸거든요. 그러면 쌍둥이 나와요. 야, 그렇지. 나도.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요게 만드는 걸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요건데, 요걸 갖다가 만드는 방법을 약간, 이 파리에 약간 타주가 여기 나와요. 야, 작년에 막 먹기 엄청 탔어요. 요거, 이 파리를 안 태우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게 이 파리가 타야 나온다. 그럼 하우스 삶은 놈이나, 이 파리를 탄 거나, 누가 했느냐? 가리 했다. 근데 요걸 티백 얻어먹어서 요 띠파 탔다고 제가. 근데 핵심은 요게 들어있어요. 쌍둥이를 만들면 올게 대박을 칠 수 있거든요. 뭐 서너 개 건너 하나씩 나와가지고 많이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그건 납득이 기억하라고 다 따냈는데 그러면 야, 다 자를 수도 없고 아니 그건 뭔가를 먹는다고 다 따냈는데 아니요 그렇게 쌍둥이를 만들면 한두 개 쌍둥이를 만들면 아주 대가를 더 있어요. 우리는 핵심은. 대가리요. 네. 그렇지. 따블. 쌍둥이를 만들어도 우리는 그 초기에 핵을 크게 만드는 목매시비와 연매시비이기 때문에 네. 쌍둥이를 만드는데 이 쌍둥이는 우리가 고온 열상에 의한 가리가 만든다. 가리가 만든다. 그럼 작년 제 이파리 좀 태모에 여기 나와요. 많이 탔어요. 태모죠. 막 갖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만드는 방법이 쌍둥이를 만든다. 내년에 한번 또 올해 한번 태태봐. 내년에 또 해야 되죠. 올해. 아니 요거 하면 대박이에요. 우리 아니면 황금만 온거 아니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쌍둥이가 우리는 목매시비에서 종방향을 키워놨기 때문에 연매시비에서 살을 붙여도 뿌리를 뻗쳐도 공간을 만들어놨다. 그럼 과실은 그 안에 핵이 두 놈이 들어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죠. 뭐 두 개. 네. 근데 핵이 두 놈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 집을 지을 때 요 안에 그 껍질, 요 핵 자체를 그 안에 씨앗을 크게 키워서 집을 크게 돼. 크게 지죠. 이제 이해되죠? 야, 크게 지지, 크게 지지. 그러면 고온 열상은 누가 만드냐? 가리가 만든다. 매월달에 태워먹었어요, 요거. 요거, 따기 직전에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거 네. 어떻게 키우느냐. 가리하고, 3kg씩, 2kg씩 막 갖다가 막 따기 전까지 막 살떨이 뿌리 뿌리 그렇게로. 타나 마나 가위는 굴뜨란 얘기지. 네. 아, 좋아. 그럼 물 뿌리고, 또 주고. 이랬더만, 입사하고 이만 탔어요. 와서 봤잖아요. 안 탔나, 이렇게 할게. 나 안 탔는데, 그냥. 나 다 쳤어. 그러면. 요거 때문에 그 시점에 쌍둥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나 타도 쳤어. 이제 이해되죠? 가면서. 원래는 영향이 없던가요, 그게? 그, 과일하고 왔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왔지. 뭐, 어마무시하다, 개이득이. 막, 그래, 딴다고 막, 요걸 보고 이제 일차 따고 왔어요. 그래서. 아, 지난해 잎을 태워도 올해는 각이 없다. 아, 잎살이 이만한 게 또, 저, 가만히나, 가을쯤 납득이 또 다 살아나요. 새로 나오니까. 그래서 가을쯤. 요걸 갖다가 우리를 연구하면. 또, 그리고. 가을에 낙엽 지운다고 또 10kg씩 줬어. 그건 아니고. 야, 그건 아니고. 저장. 그건 아니고. 그건 낙엽이고. 앞에 있다, 이거. 앞에, 야. 딸기 직전, 딸기 20일 전에. 예, 딸기 심으고 만들어야만 꽃대 나올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꽃눈이 완성될 때. 야, 그때죠. 그때 이제, 완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리 맞았거든요. 7월 한 20. 그러면 우리 그 여기부터 대표님 농장에는 여름에 되게 일찍 태워 먹었다는 거죠. 이러고 나왔다는 거죠. 저는 원체 잎이 두꺼워 갖고 덜 잡고 양을 더 많이 쳤는데도 덜 안 타요. 내가 안 탔어요. 그러면 이 작게 나와요. 네. 많이 나와서 아니 많이 나와. 내가 쪼고 난 뒤에 돌아 타도 안 타. 이래가 바동바다가 그러면 막 쳤어요. 양은 안 탄다고 하네. 버벅이 안 탔어. 내가 초장 열면 시비를 적게 했어. 이파리가 제 작년에 보면은요 종이잡 히트디비지 되게 두꺼우면 그 안 타더라고 이게 고온 우리가 있잖아요 되게 두꺼우면 야. 이게 그 열상을 잘 안 입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열상이 만들어낼 정도의 가리 양이 들어가야만이 예. 안에 핵 속에 쌍둥이가 됩니다 무시하면 원래는 한 3kg 4kg 때리다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너무 때리면 안 돼 우리가 그 쌍둥이를 야. 우리가 한
20%만 만들어도 이게 돈 나거든요. 그렇지. 전부 팔아가 구할게. 예. 야, 그거는. 한 20% 안 되겠어요. 야, 뭐 세 개, 네 개, 한 개씩 떨어져 보더라고. 세 개, 네 개, 한 개에서 나온 거 25%죠. 아, 그래가지고 잘라보면 아이고, 왜니? 아, 큰 거라고 쪼개보면 알이 두 개 될까, 씨가? 어, 좀, 아유, 더 크구나. 이래 달려면 중에서 내가 하나, 아이고, 아까보다 이거 따야 되겠다. 따가지고 쪼개봤다.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아, 쌍둥이 대박 대박. 아, 그러게. 앞으로는 이거 만들어 있어. 이게 그래. 우리가 그, 네 개, 한 개 나온 것 때문에 25% 잖아요. 야, 그 정도는 뭐. 25%에 쌍둥이 나오면 이 대박이지. 20%. 딸기 내가 꽂는 쌍대 만들. 한국적이네, 지금. 그래, 질문을 드리니, 지금. 딸기 꽃대 쌍대 만들어준다 그 분석해가지고 쌀마락 하니까는 아... 하우스를 안 되면 폭심시해놔도 작년에 비가 오니까 온도가 안 오가. 아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 43도 밖에 안 오가. 그게 어떻게 돼? 띠빡띠빡해 제품. 쌍대가 나오는 거 나오고 안 되는 거 안 나오고 그죠? 그게 10%면 더 쌀마마 고온에 올라가면 꽃눈 만들고 꽃눈 만들고 더 넘어가면 아이고 죽겠다. 씨라도 두 개를 만들 뿌자. 이게 일하다가는 한 놈이 될지가 두 개를 나면 우리가 저 복숭이 좋잖아요. 지 생각에는. 그저 하우스 딸기도 삶아 뿌면 어떻게 되냐? 요번 열 때 하면 왕창열이가 종자 만들라고 뒤에 죽어도 그래. 예안이 없다. 야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이 이게. 그렇죠. 상대만 그런 게. 예. 죽을 이게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 예, 그렇죠. 생각을 바꾼 거죠. 자손을 많이 두려고. 그렇죠. 그 쌍대 만드는 거는 고온 열상에 의한 쌍대다. 그 이제 역할은 가리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시값이 나자면 문제가 되거든요. 추비를 작년에 이시 좋았어요. 이시 좋았어요. 근데 저 두께가 안 맞잖아요. 연면십을 내가 적기로 했죠. 아 두께를 좀 야야. 나도 원래 오늘 일곱 번째 쳤거든요. 예. 보니까 난 여섯 번째 줄 알았는데 옆면십이 약해. 뽑히고 나서 일곱 번째더라고요. 예. 일곱 번째 쳤는데. 예. 그래서 초기 옆면십이가 예. 결정권을 한다고 맨날 여기만 강의하고 거기 안 가고 있죠. 아, 저 인간이 약만 팔아먹을, 여행지만 팔아먹을 아니에요. 이것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욕을 얻으면서 가리가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생식 기능의 부여인데 이 생식 기능을 조용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씨앗을 두 개 내년에 꽃눈에 만든다 별 덕이 없는데 우리 복숭아에는 핵 속에 쌍둥이만 집어넣으면 대박이에요. 안 터져요. 에, 이거 두 개여도 열매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종방향을 길게 했기 때문에 핵이 쪼개진 거는 종방향이 짧아서 과육이 땡기야만이 핵이 쪼개지지 요거 두 개 들어가 절대 안 쪼개집니다. 대박. 대박. 예. 와, 대박이네. 원래 실증이. 예, 예. 우리. 요 같이 쳤을게. 예. 그니까, 우리 황금화 농구에서 획기적인 농구 오늘 하나 태어납니다. 박수 한번 치. 나 이거, 야. 예. 이게 걱정돼가지고 질문 드리는데 예. 대박이네. 예, 질문 잘 하셨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예. 또 질문, 이자 뭐 딱 이제 생각나가지고. 예, 우리 회원들이 질문 안 해주면, 예. 제가 머리를 못 푸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풀어내야 될 설계자인데, 예. 우리 회원들이 이걸 질문해줘야만 쌍둥이를 풀어주지 고온 열상을 만들어서 쌍둥이를 만들면 대박 칠 걸 갖다가 그거는 입 두께 이 실을 만들어 놓고 네. 고온 열상을 안 입어도 된다는 거죠. 작년에 초기에 양이 약했기 때문에 입 두께 얇았다는 거죠. 그러면 잎이 탄 거고 이 실양이 올라가 있어 탔다. 그러면 그거 탔다는 거는 이 실이 올라가는데 탔다면 가리가 많은 거예요. 네, 가리가 많아요. 뿌리에 가리 많다. 그래서 가리 양을 조금 줄이세요. 그 전에 토양 시비 가리 양을 조금 줄이라. 예, 그 전에 그 대본님 와가지고 하도 도장님 말하기에 가리 좀 철학해 가지고 가리만 뿌렸잖아요. 예, 그래 지금 바닥에 많이. 예, 그 열상을 동일하게 거의 했는데 잎이 탔다. 예. 그러면 토양에 우리 이시 측정한 거는 가리 농도지 질소가 아니다. 이제 이해 됐죠? 예, 가리를 많이 쳤어요. 예, 가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올해 추비를 요소 많이 써. 올해 예. 1년에 요소. 예, 그럼 맞아질 겁니다. 예. 그, 지금, 그러고, 한번, 흙을 파가지고, 매년 비로 줄자리 흙을 파가지고, 길자리 한번 하자. 그래, 그것도 한번 분석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비를 뭐 살짝 좀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많이 알지 말고, 나누고 하자. 예. 이거, 그리고, 뭉뚱뭉뚱 놓지 말고, 전면 살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아, 많이 하는구만. 저번에, 우리 추비 그,
하락하는데 6한 20일 23분 갔다 아 그거 잘했는데 모두 지금 놀았는데 뭘 지금 모두 지금 놀았다고 지금 비료 부족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 비료 지금 또 40kg 줬어요 그래 뭐 그렇다 말도 작아 지금 그래서 지금 질소량이 부족해서 탔다 예. 근데 작년에 이 밭에는 있었는데 이건 용탈이 되는 땅이고 예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는 가리를 가지고 있다. 가리를 가지고. 우리 항토 땅이고, 그, 보유하는 땅이니까. 예. 점질토. 점질토. 우리 여기서 점질토하고 항토 땅하고 마사 땅 사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예, 차이. 그럼 작년에 준, 작년 재장님 준 가리가 계속 들고 있어. 얼마에, 바가지 땅 용탈이 얼만데, 요, 이 집보다 비료장을 반 줘도 내가 더 높아, 이 시간. 그 뭐냐? 그 작년 재장님 이때 계속 준 가리 때문에. 그래서 그 분석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계속 분석하고 있어. 근데 이 가리가 쌍둥이 만드는 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쌍둥이를 만듭시다. 야. 아, 그래. 길러리. 예, 쌍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추비가 잎이 노랗게 보일 때는 추비를 우리가 토양 분석을 못 할 때는 요소를 주자. 쌍둥이를 오래 만들기. 쌍둥이 전법. 쌍둥이 만들면 이거 대박이에요. 연면식. 뿌리로 갖고 안 됩니다. 아, 연면을. 뿌리로가 가리 이 실을 높여도 쌍둥이 나오냐면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잎에서 해야 돼. 고온 열상을. 잎에서 만들어요. 잎에서. 잎에서 고온 열상을 입혀야 쌍둥이 돼. 당연히 안 사장 밭에 가봤어요. 다 탔어. 야, 야마미 탔어. 1cm 이상 다 탔어. 그 좋은 거 개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그래도 내보고 때려주셨어. 아니, 아니. 우리 박사님 함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위 가지고 가위는 뭐 최고 빼냈는데요. 그랬더니 가위 최고 빼냈죠. 그래 빼내려고 쳤잖아요. 예. 하여튼 내 때려주려고 했고 보통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내 때려주려고 했고 아직까지 한마디 읽고 살고 있는데 하여튼 요만큼만 나와가지고 내를 때려주려고 그래. 아니 우리 안 그럽니다. 아니 그 뭐 최근에 공부를 만들었다고 내보고 때려주려고 하는데 최근에 저거밭에 기지 내가 만들어 주셨나? 그 세균성 구명병이 잎이 두꺼우면 잘 나오는데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연면시비하면 더러워야 정상입니다. 예. 사실은. 예 근데 두꺼우면 잘 안 와. 예, 작년도에 폭삭 떨어뜨리고 세균성 구명 만들고 올해도 똑같죠. 급성으로 와버리니까 이해를 못해. 뭐냐 급속으로 오면 세균성 구멍병이 워낙 빨리 오면 잎이 떨어지기 전에 잎이 구멍 빵꾸 나기 전에 누르게 떨어져 물 안 떨어져 한 번에 한 두 잔 떨어져 세균성 구멍병이 아주 급하게 해가지고 떨어질 때는 한 잔 두 잔 세균성 구멍병이 아주 급하게 올 때는 잎에 누르기래 바로 떨어집니다 툭 떨어져 버려요 일반인들 좋아하니 그래 할매 할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꼭 그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어떤 질문을 강의상 해도 저는 감사해야지 제가 그거를 당하는 거는 그래 안 합니다. 태아무슴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지. 근데 그 잘못한 태아무슴 바람에 이기라도 나오지. 이건 할 땅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딸기에는 이걸 가르쳐주고 이제 복숭아에는 이게 없잖아요. 쌍둥이를 봤다는 게 비동까지. 예, 그렇죠. 오늘 또 그 어제 제가 경산에서 보고 온 것도 오픈하잖아요. 가지가 이파리가 없어도 큰 걸 키우라고. 그건 우리의 몸의식 때문에 그렇다. 몸의식.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하고 나면 그 뒤는 저절로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후기비 되는 골드 칼라 설탕은 못 쓰는 거니까 후기비 되는 칼라 1.5리터에 가리 가리는 1에서 3kg까지인데 요거는 방금 이야기한 것 때문에 잎 두께에 따라서 이건 달라집니다. 잎 두께에서 물 양은 500리터입니다. 그렇죠. 예, 물 500. 전부 500. 요거 네. 요거를 갖다가 뿌리고 물을 뿌리고 이시량만 맞으면 숙기 빨라집니다. 누가 제일 역할하냐? 생식은 가리가거든요. 요 놈을 만땅 내놔놓고 물을 뿌리면 여기 빨아지 숙기가. 그렇죠. 숙기 땡기버려. 고기도 좀 굵게지. 빨리 커요. 요 놈이 집을 빨리 돌리면 빨리 큽니다. 빨리 크고 빨리 크고. 근데 영천에서 스마트팜으로 물을 주면서 요렇게가 포도를 빨리 익혀버려. 그거는 포도니까 봉지 싸놨잖아요. 설탕도 여기 때려버려. 그러면 맛있는 포도 빨리 익어 나와요. 빨리 익혔을 때 잎으로 가리가 들어가서 뿌리에 질소가 보존이 돼요. 잎으로 가리가 들어가서 뿌리에 질소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해되죠? 근데 잎이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더 고실라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뿌리에 가리 양 뭐 질소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가리를 빼고 요소 써요. 요소만. 그쵸.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 잎을, 가리를 써가지고 연맹시위 하는데 잎이 못 따라가는 흰 요소가 너무 얇아지거나 탄다는 거죠. 그러면 가리를 빼고 요소를 그만큼 첩빙해야 되고 그게 숙기가 빠르다. 연면시비에 요소 그렇죠라. 예, 예. 그 안 되면 뿌리에서 질소를 될 수 있으면 받쳐줘야 되는 게 예. 제일 좋거든요. 예. 요소는 양은 얼마 주면 요 양이 똑같아요. 비슷하면 더. 아, 비슷한. 3kg. 아니요. 1kg에서 3kg까지. 가리 빼고 요소. 가리 빼고 요소. 예.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상당히 그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가리 알았어요. 예.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치면 이것밖에 못 가르치니까. 작년에 우리 집에 그 니 안 봤나? 그거 내 상추를 어떻게 하면 되거든. 네, 그래, 그래. 이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내 데이터를 내려고 기계를 200만 원대 제가 저 엽록소 측정기를 샀어요. 200만 원 주고. 뭐 요딴만 사는데. 아이, 썩은 놈이 할 때마다 달라, 이놈이. 이 팔이 힘줄이 있잖아요. 그 해당 네모. 여기? 요만큼 요만큼 차이 나. 아니 안 돼. 그래서 또 페인트 그 차에 페인트 칠하는 그 도색 네. 도막 측정기를 사갖고 또 이제 어찌 해보면 되겠지 싶어서 도막 측정기로 또 때려봐서 아 이놈 또 다르네. 이것도 이빨이 힘줄었다 해서 왔다리 갔다 해봐.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해보면 이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육안식별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칼라 차트로 만들어도 그 사진을 햇볕에 보느냐 안에서 보느냐 그리고 사진을 잘못 놔주고 햇볕에 탈색이 되면 또 바뀌어버리고 이게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우리가 가리를 써야 되느냐 요소를 써야 되느냐 잎을 보고 판단하는 걸 잘 못하겠다고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아침에 보는 왜 사진을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러냐면 낮에 자기가 볼 때하고 내가 달라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딱 주고 눈을 결정하는데 휴대폰은 그거 없어요. 햇볕 반사된 그 색깔이 노랗게 나온 거 그걸 갖다가 바로 찍어버려요. 그러면 내는 보는 거는 햇볕이 반사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원색을 못 봐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하는 건 그 방법이라니. 그러면 여기에서 불편한 부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되고 사과되고 다 됩니다. 예. 그 후기 비대에 그린 두 번의 칼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아니요. 뭐, 지금은 그러면 칼라하고 가리만 쓰라는 겁니까? 예. 후기 그린, 후기에는 그린을 쓰지 말고요? 예, 쓰지 마십시오. 칼라. 칼라. 후기에는 그린을 쓰지 말고 전부 칼라로. 예. 그게 후기가 그러면 7월 이후부터가 7월달 7월부터 7월 15일. 아, 그게 이제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게 이래 편차가 쭉 섞여 있잖아요. 예, 사과야. 네. 아, 사과는 7월 15일부터 해가 요 기점을 다 나는데. 홍로는 6월 15일까지고 6월 30일까지. 아, 6월 30. 예, 그렇게 나는 게. 네. 빨리 따고 싶으면 좋은 거 따려면 하늘에 쿨을 설치해. 안개 분사. 예. 네. 사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복숭아는 이식값을 정해놨잖아요. 그 사과의 이식값을 제가 그 어떻게 하냐면 에, 사과 봄에 이시는 이 봄에 이시는 사과의 봄에 이시는 2.0이 좋다. 여름에는 1.5가 좋다. 가을에는 1.0에서 1.5가 좋다. 사과 이식값 이렇게 나눠놓으면 됩니다. 사과의 이식값은 봄에 2.0, 여름에 1.5, 가을에 1.0에서 1.5 정도 이식값. 그 단 요거를 맞출 때는 꼭 연면시비 하면 이 뒤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터져버려. 초기 연면시비. 우리가 종을 키웠던 게 요거거든요. 쌍둥이도 키우는 만큼 힘이 많고. 예, 쌍둥이는 안에 핵이 큽니다. 핵이 큰데 핵의 종방향은 언제 결정해? 봄 연면시비 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쌍둥이를 20% 이상 만들자. 아니 쌍둥이 대박이에요. 복, 예. 그리고 그 비료를 주는데 말입니다. 예. 이제 뭐 1년생, 2년생, 3년생 나무 전체 밭에다가 비료를 뿌리는 양하고 나무에 둥그를 켜주는 거하고 그 어떤 이시가 그럼 나무에 예를 들어서 큰 한 4년생 되면은 양옆으로 뭐 다 줄 수가 있는데 2년생, 3년생 같은 경우 나무가 아직 어리니까 전체 밭에 뿌리기는 좀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뿌리 면적이 뻗은 예상 양만큼 흩어 뿌리. 그러면 전체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사과나무는 예. 사과나무를 그 뿌리 원줄기에서 원기둥에서 크기만큼 나갔는데 온밭에 다 뿌려가지고 이시라. 아, 그때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다 보면 그래 그때까지 그게 안 많아요. 거진 나가면 그 사과나무가 키가 커서 많이 나가냐 얘들이 그 이제 열매가 안 열어버리면 뿌리가 빨리 많이 가버리는데 열매가 열면 작게 가고 그 퇴비를 가까이 먹고 그 상가야 그럼 가지 밑으로 가지 많이 생기지 멀리 한 거예요. 비료를 안 주면 뿌리가 멀리 가요. 멀리 찾으러 가야지. 예, 찾으러 간다고 쭉 가요. 그런데 그 가까이 주면 멀리 안 갑니다. 안정화된다고. 예, 그래 그게 이제 안정화에 제일 좋은 그 영향이 유기물. 유기물이 많아야 수분하고 거기서 뭐가 먹을 게 있을까 찾아다닌다고 많이 생겨요. 근데 비료를 많이 준다고 뿌리 많이 생긴 게 아니고 비료를 많이 줬을 때 뿌리는 어떻게 생기냐 잎의 두께에 따라서 뿌리 생긴 거고 비료는 유기물을 주면 지 스스로 많이 생겨요. 두 가지 달라요. 뭐가 있을까 싶으면 자꾸 기어다녀 거기다 자꾸 뭐 예, 다니는데 비료를 줬을 때 뿌리는 잎으로 발달시켜요. 유기물을 쓸 때 지가 스스로 많이 발달합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나요. 그 비료를 이제 사과밭에 2.0을 맞춰놓고 하니까 네. 사과 그 뭐라 도장지라든가 결과지라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있는데 지금은 키도 큰데 그게 멈추는 시기가 아 그게 도장지 부분은 우리도 복숭아에도 함부로 시도 떼도 없이 자르지 말라고요. 이게 가지가 이렇게 난 게 여기 좀 딱딱해지고 나서 자르면 요 자리에서 돋아나요. 이거 관이 여기에 관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 오는 관이. 근데 이게 멀렁할 때 잘라버리잖아요. 연할 때. 그러면 이 영향에서 딴 데로 가버려요.
여기에서 온 도장기 난조 쪽에서 영향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장기 난데, 이걸 갖다가, 일찍 부드러울 때 잘라버리면 다른 데 가버려. 그래서 사과에 도장기가 났으면, 힘이 강하면 이 잔털을 달거나 우짜라니 않는 거지. 그럼 요걸 돕다가 여기에 잘라서 여기에서 솟아야 돼. 그리고 그 밑에 사과가 달린 상황은 어떠세요? 사과가 달리면서 올라가. 달리면서야. 가일이 달렸으면. 아, 가일이 달려도 뒤에 그쵸. 좀 자르면 괜찮아. 자르게. 예, 뒤에 잘라도 괜찮아. 여기 좀 딱딱해져야 잘라야 돼. 아니 힘줄이 생겼을 때. 그래야만이 여기 영향을 땡겨요. 그 여기에서 소비가 돼야 되지. 도장지가 이걸 일찍 자르거나 뽑아버리면 다른 데 가버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무가 안정화 시키려면 한두 개씩 두거나, 그리고 좋은 게 많이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공간이 확보된 자리는 도장지를 둬야 돼. 좀 뒀다가 일부러 키압. 예, 힘줄이 생기고 안에 그 목질부에 수관이 체내 그 영양의 그 공급되는 관이 확보된 거 딱딱해졌을 때 자르면 여기에서 일이 못 가니까 이게 살이 쪄요. 살이 쪄서 도장기 이게 나요. 그런데 체내 저장량분은 또 9월달 이후에 축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8월 말에서 9월 초에 탁 잘라버리면 여기 안 나요. 내년에 이 자리 8월 말에서 9월 초에 그러면 요 가지들 잘생긴 가지 자르지 않는 가지들이 더 이상 안 자라요. 밑에서 열매가 달리 있는 상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도장지는 조금 높게 잘라내. 언제쯤 잘라요? 그것 열매가 있을 때 밑에. 열매가 있을 때 요건 그것도 약간 좀 힘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예, 그래 영향을 땡겨. 여기 미리 잘라보면 영향을 못 땡겨요. 그건 아주 애매한 건데, 요게 어느 정도 컸을 때 잘라버려야 돼. 여기 잘라버리면 요리 영향 안 땡길 수도 있고 땡길 수 있거든요. 아주 애매하거든요.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관계를 되잖아요. 요거는 도장지를 이렇게 터주기 위해서 요거 조금 힘줄이 생기게 잘라야 되는데, 이거 열매 때문에 크면 안 되니까 너무 일찍 자르면 돼요. 영양의 관이 없어요. 대표님, 예. 키가 좀 생기고 나면 괜찮아요. 요거 약간 길고 나서 예쁘면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많이 굵어지고 나서 자르면 여기 이차지가 납니다. 힘줄이 덜 생겼을 때 대략 자르면. 그러면 여기 많이 적게 자라요. 힘줄이 생겼을 때 자르면 거기서 도장지가 나고, 그럼 도장지가 나면 사과 안 커요. 그래서 어제 그 영상에서 보면 자두를 가지를 너무 그 결과모지를 적게 둬가지고 도장지가 나니까 열매가 자라요. 왜 그래? 봄수는 열매집에 키웠는데 결과모지를 너무 적게 둔 거예요. 이렇게 굵어질만 하면 딱 잘라버리고 원둥지를 굵은데 가는 걸 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영양 소비를 못해요. 이 관은 이제 굵은데 이 가지를 만들어서 좀 오래 써주고 이제 이걸 키워가지고 또 갱신해야 되는데 요만하면 바깥이고 요만하면 바깥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에 연면시배가 요거 크다가 요건 됐어. 그럼 한 개 크던 놈 있죠? 이건 자꾸 계속 커버려요. 이만큼. 그러면 다 멈춰야만이 과실이 클 건데. 그렇죠. 안 멈추고 계속 크는 거 어떻게? 걸로 가버리고 먼저 나온 잎들이 얇아져버려. 이제 예제죠. 그래서 복숭아에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자두는 아무데나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과나무에 그 대표님 그 교육에 강의에 보면은 그 도장지가 한 60cm 큰다 했는데 제가 작년에 늦게 5월 한 20일 넘어서서부터 실시를 한 것만을 보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가을에 60cm 이상 큰 도장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이제 이른 봄에 그 비료를 준 게 아니고 이 꽃 잎이 사과나무 잎이 나오고 난 뒤에 비료를 줬는데 도장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도장지하고 봄순하고 구르게 돼야 돼요. 봄순. 예. 봄순에 우리는 치중해야 되는데. 도장지는 앞으로 안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한 가지가 아래 위 간에 간격이 떨어져야 되고 이 가지가 뻗어나오고 여기 에너지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모지가 잘못됐다. 그 말은 우리가 전정할 때 휘어가지고 전정하면 도장이 자꾸 나요. 그 방금 이야기한 우짤하지 않는 가지로 만들어가 늘어뜨려야만이 도장이 자꾸 나요. 네, 여기 이제 전지를 제가 했는 데는 네. 사실상 도장지가 지금 없어요. 맞습니다. 없는데
워낙 그 이제 광범위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했는데는 조장지만 사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러면 내가 이쪽 일 오래 하고 이렇게 주인은 요래요래 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올게 요구하고 요렇게 이렇게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안정되도록 교육을 감시게 강전정을 하면은 어떤 데든지 임할 거야. 예, 그래서 한 가지에 한 가지 주지에 주관의 주지 개수를 줄이고 그 주지 개수 터울을 떼고 이 가지에 많이 달아라. 그 이 가지를 만들 때 휘어가 만들면 안 된다. 우짤하지 않는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알지? 이제 예대지야. 그걸 만들어 놓으면 안정화된다. 그리고 우짤하지 않는 가지는 도장지로 가 만들어야 된다. 자기 스스로도 나와 이게 요래 옆으로. 예. 그리고 그 작년에 20cm 이상 잘랐다가 예. 봄에 전지할 때 자르면은 2cm 남겨놓을게. 결가지 하나, 도장지 하나. 예. 아니면 뭐 결가지 두 개, 도장지 두 개 이런 식으로도 올라왔는데 그 도장지는 그럼 가을에 전지할 때 자르면 되겠네요. 응. 9월 때 자르. 아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 9월. 최대 주장 양분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잘라버. 직접 나네. 그럼 9월 달에 잘라버리고. 그렇죠? 결가지는 놔비두고. 그렇죠. 이걸 갖다 약간 위에다가 힘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잘라라 했잖아요. 방금. 요놈은 도장지, 요기, 지금 요거 잘생기다. 요거 잘라버리면 여기 이사지가 나요. 예, 예. 그럼 요거 못 써요. 우짜란 가지. 지금 우짜라지 않는 가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복숭아도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요. 해맞아. 예, 우리가 연면 시간 있고 거기 해맞아 써먹잖아요. 거기, 요기 아래 체디가 있냐? 예, 다 딱 맞게. 예. 아, 안정화돼가. 예, 안정화돼 계속 그 또 나오고 써먹는데.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처지가 이렇게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우짤하지 않는 가지가 도장지라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밑에. 그런데 요 놈이 일찍 잘라버리면, 힘줄이 생기 일찍 잘라버리면, 요게 어떻게 되냐. 너무 길어. 잘라버리면, 요기 이차지가 나요. 근데, 요 놈이 힘줄이 좀 생기고 난 다음에 요걸 탁 자르면, 영향이 여기로 가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 가서 여기 도장지에 터있으면 그렇지, 요건 안 터져요. 그리고 여기 8월 말에서 9월 초에 탁 잘라버리면 체내 저장 양분을 축적 못한다. 바삭 잘라버려. 이제 이해되죠? 예. 그렇게 만들어야만 이 사과 농사 일이 줄어들어요. 겨울 전지 필요없고 도장지도 안 나고 일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아래의 터울을 띄어라. 80에서 1m 20까지. 그렇지. 예. 농경 쪽에는 사과가 명품 해가지고 가뭄을 상당히 대량으로 많이 시키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뭄의 제일 단점이 그 고등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걸 관리 못하면 사과 딸 수도 없어요. 따도 사과 가르쳐 드릴까요? 같이 없어서.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직접 그쪽에서는 저 회장님은 뭐 가리를 뭐 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유마칼슘을 그걸 방지해가지 많이 치는데 우리 회장님은 그거를 그 염화칼슘을 쳐라는 얘기는 없는데 고두병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 어떤 걸 쳐야지 될까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숭아에 대해 질문 다 끝나면은 넘어가. 고두병은 질소 부족 노화 현상입니다. 저쪽 교육은 질소 가다해가 생긴다고. 그래 그러면 돼. 황금원형법이 지금 안 뒤집은 거 있나요? 다 뒤집죠. 안 뒤집죠. 옛날 교육하는데 질소 뒤가 뭐 나무 질소 날라니까. 날라니. 질소 가다해가는 거. 그렇죠. 고두병은 질소 부족 질소 부족 노화 현상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비료를 들쓰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아 큰일 날라봐. 그러면 결국엔 영양제 장사만 돈 벌어 먹겠죠. 고두병 영양제만 진딱 들어가겠지, 간단하게. 그래, 뭘 의해면 좋겠습니까? 그럼 방금 여기도 요소를 바닥에 요소 주고, 이질을 측정해보고. 요소 주고, 연면실이, 우리 한국 있잖아요. 골드그린 설탕, 염화가리. 또 치우게 되네. 그쪽은 염화칼슘을 많이 치는데. 염화칼슘을, 염화칼슘을 치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고두병이 더 심해져요. 맞죠? 그쪽 전문적으로 농사들 다 염화칼슘을 원래 그거대로 하면 되지. 황금화농도 배우고 이제 확실히 이해한 분들 뭐랍니까? 고두병은 질소 부족 가리 가다 노화 현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두병 때문에 산업이 영양제 산업만 살아나고
농가들은 그 요 고두병에 대해서 농가들 사례 발표하는 그 영양제만 선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 지금 그 영양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가고 있잖아. 여기 골드 그 그린하고 칼라만 사용하고. 근데 다른 영양제에 비하면은 그 가격이 한 7분의 1 정도 싸죠. 예, 네, 그게 예, 7분의 1 정도 쌉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골드 칼라, 골드 그린만 치면 되나요? 아, 요소를 줘야지. 저도 안 되네. 요소도 주고. 이 씨를 측정해가 그 1.5, 1.8 요거 잎을 이야기야. 보고 그렇죠. 잎을 보고 비료량의 부족에 의해서 고두병이 형성됐다. 그 대사작용이 원인이거든요. 그렇지. 이 여기서 대사작용 부진. 대사작용 부진인데 가리 과다에 의해서 대사작용 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노화. 노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노화에 대해서 그러면 고두병은 질소 부족에서 노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해 됩니까? 예. 우선 저 인사 좀 올리고 우리 당 대표님 유튜브에서 뵙다가 예, 감사합니다. 아이디 귀한 분 계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교육의 장을 수행해 주신 회장님과 선생님. 저는 그 영주에 살아요. 영주 휴천동에 있는 임보균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좀 교육계획 보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 대표님 강의 중에 이제 연변 시민은 봄에 막 자주 하는 것이 그게 막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제 여러분 강조하셨는데 봄 가면은 몇월까지를 봄이라고 합니다. 봄 상반기가 7월 15일. 아, 15월까지. 7월 15일까지. 상반기 농사가 7월 15일. 그거는 만생종에 한해서 선을 그어놨다. 상반기 농사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봄에 12월. 연민씨를 자주 해줘라 그런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색기에 이제 착색을 도우려면은 가리 대신 요소를 뭐 시비하는 게 1-3kg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칼라에 칼라에 가리가 제일 좋은 건데 털복 복숭아에는 설탕이 빠져 있고 사과에는 설탕도 넣어도 된다. 아, 1kg 이하는. 그 전 사과를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을에 이제 가을에 착색 낼 때 사과에 제일 좋은 보약은 질소다. 질소다. 예, 질소가 부족하면 그 호피 무늬가 온다. 호피 무늬가 오는 거는 노화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더 보시면 올해 10월 달에 우리가 주로 착색을 내는 하는데 그때 뭐 이게 연맨시비하는 방법도 있겠고 뭐 땅에다 뿌리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전에 연맨시비도 도움이 된다. 연맨시비 요소도 도움이 되고 먼저 우리가 7월 달이나 8월 달에 사과가 색이 잡히는 것은 질소 부족 노화 현상이다. 그래서 요소 뿌리주면 사과 색이 제일 빨갛게 납니다. 앵두빛. 그게 질소 부족은 사과가 노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누리끼리하게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과들이 빨간색 앵두빛이 안 나오는 것은 질소 부족, 가리 과다, 노화 현상의 일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너무 ABC 같은 거래 가지고 이거 뭐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한금알농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면 시비를 한 9분밖에 못 했고요. 예. 4월 달에 뭐 그 연맨시비 뭐 했고 5월 달에는 막 많이 했어요. 막 적어도 한 5일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예. 3일에 한 번도 한 적도 있고. 그래 해보니까 막 아 이건 막 뒤쪽에 휘발유값도 많이 들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랬는데 그래 해야만이 그 효과가 나온다. 여기 방금 내 이게 전체가 우리 회원들이 왜 연맨시비 했다고 자랑하고 있냐면 그거 하나 있겠네. 내가 요만해 안 되더라.
아, 그래서 그 연면 시비를 초기에 그 샤인마스케트 지금 이틀에 한번 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저 그 더 우리가 고추 육로를 정식했을 때는 하루에 한번 하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대사작용을 더 빨리 하게 한다.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그리고 도단기 관계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상동을 올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과 아니 원래 별로 뭐 없습니다. 뭐 작년만큼은 안 되고. 예. 도단기 하는 걸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뭐야 이거 봄순하고 도단기 구분을 못 해요. 이거 가지가 죽어 나가면 여기 쫙 올라오는 가지들을 제가 도단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야들을 지금 이래 손으로 하면 다 떨어지거든요. 뜯으면 안 돼. 농사 망쳐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 끝에서 또 도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 힘줄이 좀 생겨서 좀 높게 잘라라. 약간 위에 요거만. 그리고 약을 이제 우리가 8월 한 20일 넘으면 9월 초 되면은 이제 자르거든요. 그때는 잘라라. 그 대신 옆으로 뻗은 거 자르지 않는 가지를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만이 사과가 농사가 잘 된다. 야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얘기야. 예, 그 올라도 그 약이 그래 뒤갈 거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일부만 뽑아내주고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 가지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래 위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나무 가지가 이걸 만큼 떼야 돼. 80cm. 아, 그런데 예, 그, 이제 꼬투배기 병원은 이제 나무 이제 꼬투배기 보면 막 쏙 올라왔거든요. 이건 따도 예. 되겠습니까? 그것도 몇 개는 두고 땄어요. 그리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결감 오지가 우짜라 있는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잘라버리면 이게 또 나와요. 그럼 내년에도 거기는 4만년 계속 가지만 나와. 그래서 다 뜯지 말고 일부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 우짜라지 않는가 장가지 여기 있어요. 요거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야 사과가 열지. 이거 긴 거를 갖다가 휘어놔도 이렇게 긴 거를 휘어놔면 이게 도장기만 해요. 안 된다. 우짜라지 않는 가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저 황금알롱급에 이게 강의 내용이나 주된 내용에 조금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사과했거나 무작위로 많이 보이소. 황금알롱급 치고 그 한 칸 띄우고 사과를 치면 강의 내용에 사과가 나와요. 그걸 계속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최고 초보자도 핵심을 찔러가 하면 금방 성공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초에 그 찾아온 배하는 사람 나주에 그다음에 그 창에 그 김호철 회장님 작년 초에 왔어요. 그런데 바로 스타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올해 뭐 맹물 시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고 한 것만 하고 이제 초보자가 제일 1등 할 수 있어요. 말 잘 들이. 예.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오신 거 하여튼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그 우리 한국만원구에서는 농업을 위해서 모인 거지 뭐 나이 불문, 지역 불문, 품종 불문 다 그 우리 서로의 농업 산업의 우리가 저 내 소득을 위해서 모인 거지 내 인품 자랑 온 거나 내 자랑으로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 교환하고 어떤 거든지 제가 질문해도 부끄러움 없이 대답합니다. 왜? 제가 그 이렇게 남을 속이려고 왔다면 이 자리 오지도 못할 거고 성격이 대쪽같이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오늘 이게 그 잎을 보고도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다 못 봤다. 그 말은 제가 60이 올해 돼도 이게 잎이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바뀐 걸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특별한 얘기. 예. 예. 해운에 따라서 이게 제가 못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 데이터를 뽑아낸 거, 이거는. 요것만 잘해도 실수는 우리 적어요. 그래서 사과가 고두병이 생기면 뭐냐면 요소 부족. 연면식이 부족. 뭐 언제 부족이냐? 그쪽은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부족이에요. 초기에 부족. 그리고 방금 말 외에는 다른 야. 분들은 교육하는 것부터 일해 주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일해 좀 절대 나무만 키우지 질소질이 많으면 나무만 키우면 돼. 비료가 있으면 덜 큰 얘기 아까 작게 크죠? 저 뭐로 아까 고추 얘기도 고추 비료 없으면 쭉쭉 뻗지고 비료만 강하면 덜 커 아니라 여섯 620m에 있으니까 그
어쨌든 도장지가 적게는 크지를 않으니까 잘라낼 게 없더라고. 그게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 여기 저 사장님 그 하신 게 전정만 안정화시키놓으면 이게 간격만 띄우고 이렇게 내리면 도장이 안 나요. 왜 그래? 우리는 봄순을 키우지 도장지 키우는 농사 안 하거든요. 황금알 농법에서 봄순을 키우는 농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화가 되고는 도장이 없습니다. 나무가. 그 말은 뭐냐면 초대하고 나면 올게 이제 내년 설까지 만들거든요. 올게 올해가 전년도에 가지 만든 걸 쓰기 때문에 올해는 사과가 약 그 90%까지 키울 수 있어요. 올해 열심히 하면 부사가 800g짜리도 많이 나와요. 콩노 같은 게 1kg짜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디 있냐면 요 질소량에 비례해 돼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그 무주에서 전화상으로 뭐 통하고 농사지어가지고 콩노 한차 700, 800 싣고 가갖고 그 선별하는 거죠. 그런데 동네 사과 얼마? 200, 300 이렇게 차이 나보잖아요. 그게 황금을 놓고 그 우리 여기 대표님 저 그 요게 3년차 2000평에 작년에 2000 했잖아요. 1000평에 1000만원. 그럼 3년생에 그 복숭아를 따가지고 1등 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나무만 막 삐죽삐죽하고 되고 잘 달지도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황금알농법에서는 뭐 그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왜? 이게 이것이 데이터를 해고 저는 우리 농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뽑아주는 설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설계. 그러면 전년도에 잘못된 데이터를 우리는 뽑아서 좋은 쌍둥이라는 거예요. 정년도에 그 복숭아 이파리 때문에 욕 티백에도 먹는데 결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쌍둥이 만들자. 이 바꿔놨어요. 쌍둥이 만들자. 그럼 입맛도 없고 잎을 두께를 하고 장이 없을 거면 질소가 있어야 된다. 질소는 뭐하냐? 쌍둥이를 만들 수 있고 과실을 키울 수 있다. 질소는 수확기를 땡길 수 있다. 땡기면 문제는 핵칼이 되는데 우리는 초기에 봄에 만들어놨다. 안 돼요. 안 터져요. 이식감 높아져서 복숭이 터지나요? 절대 안 터집니다. 지금 복숭아 보면은 일주가 물방울처럼.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길쭉하죠. 길게. 길쭉하기 때문에 황소불을처럼 이렇게 길쭉해요. 그렇죠. 예, 황소불을처럼 이렇게 길쭉해요. 그런데 이거 뭐 우리 황금알 농구 안에 농가들 보면 복숭아 보면 예, 동글동글해요. 벌써. 그것들을 키우면 뭐, 사과처럼요. 예, 그렇죠. 동글동글해요. 사과처럼.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효과 없으면 저를 두 분 다시 안 보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무리 꺼내서 합니까? 안 하죠. 작년에 5월 21일경부터 했는데 사과가 가을에 익기도 전에 뺀질이 덜 익은 거는 저거 당도를 재니까 17그립스. 예. 빨갛게 익은 거는 22그립스. 대박. 사과가 22그립스. 예. 사과가 22그립스. 그리고 원래는 평탄이네. 제가 25불이세요. 대박이지. 저게 왜 그렇게 됐냐고. 저 고지 때문에 그래. 아, 고지 때문에. 저 우리 대표님 저 밤낮 예. 밤낮 이렇게 저 편차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올 당이 못 올라가요. 네. 그래서 사과 한 10kg에 포장해 가지고 10kg에 10만 원씩 보내니까 클레임 들어오는 거 없고 사과 더 없냐고. 아, 대박이다. 대박이지.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작년에 작년에 5월 달에 시작해 저렇게 대박 치고 보자면 그 항태 특장 앞에 아 예예예 어디 어디야 항태 특장 목재 체험장 상주요 아니요 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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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경부 경계선에 상리하고 충북 경계선 저기 아 작년에 그 작년에 황금만 입문하자마자 10kg 10만원 받고 있으면 대박이군요. 10kg 20kg에 8만원 20kg에요. 시장에서 나 올해 그 늦게 뒀다가 저장했던 그 20kg 3만원 놔두나? 네. 저장해 올 봄에 그 안 상대 8만원 3, 4월 달에 그 3월 달에 그 4월 달에 좀 올라갔고 안 상대 3월 달에 그 얼마 했냐면 그 저 2만 얼마 때, 3만 얼마 때 떨어졌거든요, 20kg에. 왜 그래? 네, 한번 내놔. 안동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 가져가서 선별해가 판매하면. 아이고, 힘들었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벌어졌는데. 올해 그 입문하자마자 그
대박 치 축하합니다. 에, 그, 지금 여기 더, 여기 마무리 짓고, 네. 현장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두 분 질문 받고. 네. 복숭아 가수원에 예. 풀이 말라 죽는데도 그 요소 연면 시비가 가능합니까? 아까 요소 연면 시비. 풀이 시비가 말라 죽는 거하고 네. 잎의 색깔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잎만, 그래. 잎이. 뭐야, 그렇게 많은 데다가 그냥 요소 연면심을 해도 되냐고요. 바다에, 아니, 물이, 바다에 물이 없어도 그게 아니고 예. 바닥에는 물이 없는데 예. 뿌리가 가가지고 물을 먹고 있으면 물이 있다. 아, 물이. 어떻게 찾아보나? 그, 뿌리는 그 나무는 안 죽고 뿌리를 찾아먹고 나무는 예. 나무가 잎이 안 마르고 싱싱하고 좋다면 맞다는 거죠. 잎이 누렇게 되는 것도 있죠. 아, 그러면 그 나무는 따로 따로고 별개고. 예. 이 떨어진다는 거는 너무 안 좋아. 내 같은 경우에는 황금을 놓고 사과를 재물박을 올해부터 이제 좀 시력을 해봤습니다. 예. 옆면 시비를 한 세 번 정도 했고, 목면 시비를 한 세 번 정도 했고, 옆면 시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그 명물 시비를 못했어요. 바깥으로. 예, 예. 지금 현재 내가 사과나무가 지금 한 수령이 한 40년 됐어요. 40년이야? 예. 그런데 그 고목이다 보니까 위에 도장지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와요. 예. 여러 가지도 이제 늘어지는 학수형도 있고 이런데 그게 그 도장지를 안 치려고 보니까 여기 너무 변성하니까 면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면충이 생기는 건 설탕의 그 또 영향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냄새 맡고 있어. 예. 그래서 그, 그 부분들 올해 그 저 일부 농가에서 지금 뜰감에도 기름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사과에도 기름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통에 20리터에 퐁퐁 100cc, 시용유 100cc 이거 한번 살포해 보시고 며칠 있다 이상 있으면 그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과나무 색깔이 예. 우리 옆집에는 그 뭐 좀 아주 짙은 녹색인데 예. 우리는 아주 그런 짙은 녹색이 아니라 좀 연하거든요, 잎이요. 예. 그 잎 크기는 좀 그래도 크던데 그 두께는 내가 뭐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만져봄. 색깔은 괜찮습니다. 좀 연해도. 아, 색깔에 그 잎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렇게 펴지고 볼록볼록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안 됐다면 그 나무가 이때까지 질소가 사실 연식하고 관계없이 질소가 부족해서 도장지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이 팔뚝에 가지가 나야 될 때는 가지가 없어서 도장이 나는 거지. 가지가. 그래서 이 가지를 좀, 이렇게 몇 개 쉬어오든지 옆에 거는 안 다치도록 해가지고, 조금 이걸 보호해야 돼요. 가지가 더 나야 된다. 여기 좀 더 나야 돼. 유인은 그 허팡입니다. 안 돼요. 유인 그 실제는 절대 하지 마죠. 사과 유인하는 거는 피름을 짓이야, 그거. 절대 하지 말고. 예, 그거는 요래 만드는 거는, 멀리 갈 거는 유인하고, 우리가 결감 오지는 우리가 화와버리면, 여기서 도장이 달아요. 여기 흑한 자리 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도장이 나고, 그리고 잔털 난 거 있죠? 요게 좋은 보약이라, 보배라. 우짜라지 않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몇 개를 빼내고 잘라가지고, 요 놈을, 그, 영양이 빠져야, 요게,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이렇게 잘라대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 실질이 좀 생기고 조금 놔주세요. 좀 불편해도 조금 더 뒀다가 좀 속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자르면 그럼 여기 이렇게 나요. 여기 요리 안 가. 여기 좀 굵어지고 나무가 목질부가 돼야 좀 힘줄이 생겨야 돼요. 뿌려면 뿌려질 정도 있잖아요. 뿌려질 정도 안 되면 이거 잘라버리면 여기 요리 가버려요. 그럼 뭘 타고 왔느냐? 결정을 못 하고 왔다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온 거죠. 전년도에 잘랐으니까 저장 양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관이. 그런데 여기에서 요걸로 또 바뀌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가지 굵어지면. 그래서 요 복잡한 몇 개 빼내고 요 살리나라고. 그래가 조금 나무가 딱딱해지면 딱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여기 영향이 요리 이쪽으로. 여기 올라간 게 여기 살이 찌가 이리 난다. 그러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요걸 깜짝 잘라보면 요게 내년에 안 좋아 된다. 이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급한 대로 그 요소를 연면 시비 해도 되겠습니까? 요소 예. 네. 괜찮아요. 가리 빼고 요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예. 그 고구마 그린하고 칼라하고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씩 그 설탕하고 시비를 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해야죠? 7월 달에 바뀝니다. 7월 달에, 7월 중순에서 칼라로 바뀌고 그 가리양이 확 늘어나요. 가리양 설탕이. 아니, 그 고구마를 예. 7월 달에 가면 이제 칼라만 또 그것도 예, 맞습니다. 7월 달. 그래서 고구마 유튜브 영상에 황금을 한 곳이 한가 띄고 고구마를 치죠. 그거 보려고 합참을 찾아봐도 안 보이잖아. 그렇게 치지 말고 황금을 한 곳 치고 한가 띄우고 고구마를 치면 됩니다. 그 검색어를 그 유튜브 그 노래 검색을 하는 제가 대표님 그 유튜브 올려놓은 거를 거의 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하는 게 제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양이 많거든요. 제가 한 영상들이 한 2,400개 정도 있으니까 좀 오래 봐야 됩니다. 한 2,400개가 있으니까 그거.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만 하고 댕기면 내가 유튜브로 보는 거야. 그거 뭐이고 베남에 그 종순 그거를 밴드에 올리는 거 있죠. 그거 샀으면 잘 열어요. 내년에도 그 해남 고구마 종순 올려줄 테니까 직접 집에서 종순 안 만들면 해남에 그 종순이 괜찮으니까 그거 심으면 됩니다. 예, 하여튼 여기서 마치고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추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고추예. 대표님 고추 얘기 잠깐만 하고. 그래 고추 잠깐 우리 고추 보러 갑니다 사실. 고추예. 예. 가서 이걸 하나도 안 넣습니다. 네. 고추 때문에 이 참. 요거 사진 찍어있죠. 그러면 고추 저 사진 찍을 건 찍고. 예. 고추 하겠습니다. 고추 잠깐. 예. 아니 그 고구마는 7월 달에는 칼라만 그리는 빼고 고구마. 예. 칼라 설탕. 염화가리. 예. 예. 그래서 아쉬운 오늘도 칼라 그리나 오늘 좀 여기서 구매할 수 있다고 예, 차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고추는 그 이 식값이 제일 문제인데 요거 지어봐도 되겠죠? 예. 고추는 요겁니다. 요걸 잘 배워야 돼요. 고추의 농사의 기본은 요겁니다. 이 식값 요거를 잘 배워야 요거를 공부를 잘하면 고추는 이제 어디에서 제일 주안점이 되냐? 꽃꽃이 익히는 거. 올해 고춧값이 비쌀 거거든요. 왜 비싸냐? 초반에 작게 열고 여름에 비가 와서 다 죽어버린다. 초반에 고추는 적게 열고 여름에 비가 와서 폭삭 썩게 돼 있거든요. 그럼 꽃고추만 우리 잘 따도 얼마입니까? 평당 두 번. 올게요. 꽃고추고. 꽃고추가 가루를 갈아내면 똑같게 만들거든요. 이게 비싸죠. 올게는 꽃고추가 먹고 안에 꽃고추가 딸리게 돼 있어요. 병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 꽃고추도 많다고 들은 받았는데. 황금을 먹고 꽃고추도 맛있게 만들어 주니까 그래 해서 사이소. 꽃고추가 황금을 먹고 꽃고추 시세 차이가 나요. 그리고 꽃고추를 맛있게 만들어놔면 가루를 갈아놔도 똑같아요. 맞아. 황금을 놓고 해보면 뭐 가루 갈아놔면 더 좋은데 뭐. 꽃고추는 씨가 많아가지고 맛은 더 좋지. 고구마 좀 바로 놓고. 자. 고구마 놓고 들어가죠, 고구마. 여기 우리가. 고구마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몇 시도 언제까지 하냐, 그게 안 나왔단 말이야. 그 이제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하죠. 고추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올게 그, 이 고추는 이 씨값이 여기에서 심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형 좀 적고 고추를 위해서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 기준값은 고추의 설명이에요. 이식값이 요 고추의 행거거든요. 여기 고추의 행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추 하는 분들은 뭐야 봄에 작물들을 뭐 배추를 심었거나 혹시 감자를 심었거나 그랬을 때 그 여름 배추에도 도전하라고 가르쳐요. 여름 배추가 돈이 되거든요. 여름 배추. 그래서 고추의 이식값은 1.8 정도는 괜찮아요. 요거 넘어가면 요렇게 돼요. 탑을 해. 순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고추의 깊이 양에 따라 달라진다. 요 양에 따라서 비료에 따라서 밭가리를 얇게 할 때는 비료를 적게 줘야 되고 밭가리를 깊게 하면 좀 들어가야 돼요. 비료가 우리가 그 밭가리 할 때 트랙터로 좀 깊게 갑니까 얇게 합니까? 깊게 갈죠. 깊게 갈면 이게 기준값을 잡을 때 깊이가
21-17, 17 한 포에 요거 100평 100평 기준 21-17 이거로 한 포를 쓰고 그 다음에 단 한 번에